아아아아 <laughs> 아, 아, 아. <laughs> 안녕하세요. 집입니다. 오늘 영도대입니다. 공입니다. 자, 집이고요. 음. 제가 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공유를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 표시가 안 보여요. 우면 됩니다. 비가 너무 안 날라갔네. 이렇게 하고, <laughs> 음. 뭐 하나 받아야 되거든요. There's a 컴퓨터 다시 갖고 온 거라 테스트를 하는 중이라 다 올라왔나? 이게 구글 드라이브가 이게 별로 안 좋더라고 다운로드를 전체적으로 하면은 압축을 해서 다운 받아가지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죠? 하나 해야 돼. 소리가 작아요? 소리 지금 노란색인데? 작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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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 완전 채워졌는데, <laughs> 왜 그러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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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아요. 그러면은 소리가 작은게 아주 깔끔하지 않음? 이게 지금 좀아 아, 아. 마이크가 이게 울리거든? 나한테 안들리게 하고싶은데? 다르게 다르게 돌아오는 것같 됐는데. 음질이 별로예요? 뭐가 안 좋아? 깨져. 어떻게 깨져? 그냥 막막 막 지지 지지 옛날 엄 이. 이. 게 증폭해서 억지로 증폭해서 그런가? 아 그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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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뭘 잘못하고 들어 이. 어 막힌 소리? 아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닌가? 아아아 아. 컴프레스를 껐는데 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그리고 이제 좋아 소리는 크기는 스튜디오에서 할 때랑 비교해서 자금 아아 아아아 아아 아, 아. 여기는 뭐 a m 시 h a 는게 없어요 아 아아아 아, 아.

소리 크기 아직도 작아요? 내가 이거 마이크를 붙여서 해야 되나봐. 다이나믹을 말할요 음, 일단, 음, 이거부터 보여, 보여줄까요? 음, 밥이 와가지고. 밥이 어 제가 요즘에 풀 먹거든요. 용가리 수세미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풀 섭취량을 늘리려고요. 장 세척 좀 하려고. 근데 이게 너무 마이크 앞에 있으니까 가려, 그렇지? 그럼좀 목소리가 또 작아져. 총체적 난국이야. 아아 아, 아. 근데 마이크를 그걸로 하기에는. 여기만 들려야 되거든 소리가 다른 사람들도 생활하니까 그때 이제 저기 소리까지 다 들리니까. 같이 먹는 거는 용가리 치킨이에요. 음, 네 꿀꿀뷰를 안 깔았네. 여기 꿀뷰 필요한데. 이거 먹고 바로 들어갈게요. 오늘은 배터리 있어서 집에서 방송 켰고요. 한 4시쯤에는 가야 됩니다. AI 목소리 그거는 얘기만 들었어요, 얘기만. 보진 않고. 신주염료 자측? 신과 함께 신과 함께요 쌍천만 영화 원작 신과 함께 조민 작가님 싸인까지도 <laughs> 모든 그 명작들은 도입부가 음, 장난이 아니잖아요. 임팩트가 그죠? 소설이든 뭐 영화든 만화든 도입부 한번 볼까요? 깔끔하거든요, 도입부. 아이고 아이고. <laughs> 나는 2009년 겨울에 죽었다. 그리고 여기 영정 사진이 말줄임표. 이 연출 어때요? 임팩트 있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나는 2009년 겨울에 죽었다. 요즘 장례식장 곡소리 안 내더라. <laughs> 이미 갔으니까 아이웬트 아닌가요? 진짜 악마적인데 악마적인 채팅이다 진짜로 아이콘이죠 요즘에는, 음, 그, 못본것 같아요, 저도. 장례식장 가서 막 무슨 통곡을 하는 장례식장은.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뭐, 그런 케이스인 거고, 사고사나, 응, 음, 사고사나 뭐, 일찍 뭐, 요절을 했다거나 하면은, 아이고, 통곡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분위기가 분위기 자체가 좀... <laughs> 화장터에서는 많이 옵니다. 화장터는 진짜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감이 확 나고 아까까지는 뭐 돌아가셨지만 사람에게 형상이 있었던 사람이 그냥 엄청난 고열로 그냥 뭐잿가루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을 봐요 카메라로 그면 이제 다 사람들이 지, 진짜 뭐 아무도 안 시켰는데 아이고 어떻게 아이고 어떻게 막 이런 말을 이렇게 하십니다 요즘에 안 보여줘요? 그럼 어떻게 어떡해, 어떻게 해요 그냥? 들어가고 끝이에요? 실시간으로 볼수 있거든 원래? 안 보여줘요? 나 최근에도.. 갔었던 것 같은데 그럼 관이 아, 들어가는걸안 보여줘요? 관이 그 불길 그.. 불길로 들어가는 걸안 보여줘. 그러니까 저도 막그막불 타는 거는 못 보죠. 실제로 불 타는 거는 이게 막그 들어가는 것까지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까지만 보여준다는 거잖아, 그지? 그건 이제 저도 봤어. 그럼 이제 한3 0 분인가 있으면은 그딱그 그 단지로 딱 줘요 그걸 다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단지로 한 시간 정도 하나? 아두 시간 걸려요? 음. 아무튼 그렇게 해서 딱 단지로 나와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요즘에는 음 어... 바로 매장 잘안 하잖아요 그죠 납골당을 쓰거나 아니면 묘지를 조성하더라도 화장해서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화장을 해서 그 상태로 뭐 묻는다거나 그렇게 강에 뿌리는 거는 이제 안 되지 않아? 그게 무슨 환경오염 된다고. 아 원래 안 되는 거야? 원래 안 되는 거래. 바다는 바다도 안 되겠죠? 뭐 강이 안 되면. 드라마는 뿌리던데그 옛날 드라마 아니야? 옛날 드라마는 뿌렸겠지. 지오디 어머니께서 뿌렸대. 그게 언젠데 어머니께 언제야? 20년 전인데. 그 임진강 그쪽에 많이 뿌렸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입관 입관할 때 이제 많이 오십니다. 입관할 때.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그 시신을 그 장례사가 이제 잘다 닦아요. 시체를 다 닦고 이제 수의도 입히고 이이 이 상태로 딱 두어 있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그관 닫는 그 의식을 치르는데 그때 이제 가족들이나 뭐 주변인들이 다 모여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딱 얼굴 보고 하는 인사가 이제 거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발인 출발 이제 장례식장에서 출발 그래서 어 이제 화장터로 이동 그 리무진에 이제 관은 이제 들어가고 뭐 나머지 인원들 사람이 많으면은 이제 버스로 같이 뒤에 따라서 이동하고 여러분들 이제 차 타고 가다 보면은 그런 차량 보잖아요 늦게 가가지고 근조 해가지고 가는 차. 쭉 가서 이제 화장터에서 예약 잡힌 그그날 시간에 좀 일찍 도착하면은 뭐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할 때도 있고 뭐 그래서 좀 대기 시간 이좀 있습니다. 화장터가 계속 돌아가 가지고 그래서 화장하고 어 이제 바로 뭐 매장하기로 한 곳으로 가서 매장하고 마무리 짓죠. 난 근조 차량이 신호 위반하는 거 봄. 그거는, 제가 뭐 모르겠지만 화장터 약, 약속 시간이 늦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발인이 발인 시간이 늦춰졌을 거야 발인 시간이 늦춰진 이유는 뭐가 뭐, 절차가 뭐가 안 돼가지고 어? 뭘 찾다가 뭐 그랬을 수도 있고 뭐 누가 안 보여, 막 그래서 막뭐 챙기다 뭐 그랬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발인이 늦춰지니까 예약한 그 화장 시간이 늦춰지고 늦춰지면 이제 안 되니까 한게 아닐까? 그게 정신줄 놓으면은 한도 끝도 없이 이게 미뤄지거든요 시간이 사람이 많이 이제 같이 행동을 하는 이제 어, 단체 행동이다 보니까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막뭐안 보이고 누가 뭐 하고 하면은 안돼 그래가지고 장례지도사가 딱 진두지휘 합니다 누구 누구 딱딱딱 오고 막 딱딱딱 해가지고 딱딱딱 들고 딱딱딱 해가지고 딱딱타고 딱딱 출발. 장례 지도자님들이 그래가지고 장례가 끝나고 나서 항상 어, 그 의지가 많이 됐다. 이런 그 주변 평들이 많아요. 아그 장례 지도자님 없었으면 이거 장례 어떻게 치렀을지 상상도 안 된다. 항상 그 일정 처리할 때 사무적인 거나 뭐. 그런 거 절차 같은 것도 다 안내를 해 주시고 뭐 요거 요거 뭐 도장 찍으면 된다 뭐 이렇게 하고 뭐 계산을 요런 요런 식으로 하면 된다 뭐렇 그래서 옆에서 다 도와줘. 어 서류할 것도 많고 그러는데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어 의지가 많이 됐다. 뭐이러다고 하더라고요. 수고비를 좀더들리려고 하니까 한 사코 거부하신. 요거는 음 그거랑 비슷한 걸 거예요. 뭐 해외 여행 가이드나 뭐 장례 지도사님들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 이게 좀 약간 수고비 명목으로 이렇게 막 드리는 경우가 있잖아. 근데 그게 알게 모르게 강요같이 좀어 와전이 되고 좀 그렇게 이제 변질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예 상조회사나 막 그런 데서 이제 여행사에서 아예 안 받는다가 되는 거지. 아예. 그 무슨 뭐 김영란법같이 되는 거지. 뭔지 알죠. 그니까 아예 그냥 괜히 이게 막 은연 중에 막 관례가 되고 이렇게 할까봐 뭐 그런 느낌인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니, 어맹남법이 아니면 김영남법이야. 같은 경조사인데 왜 웨딩은 받아? 그러니까 이제 웨딩이 지금 받는지 모르겠는데 웨딩이 피로도를 많이 느끼게 되면 업체에서 이제 할 거예요. 우리는 절대 안 받는다고. 그냥 무슨 일 있어도 그냥 고지된 금액만 받는다. 뭐 여기 얼마가 더 들어갈지 머리가 아파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더 손해니까 고객들이 안 맡기면 막 머리 아파보면 그냥 안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그게 하니까 아예 안 받는 데가 이제 나올 수 있어요. 이게 그 고객이 피로도가 느껴서 그걸 안 하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업체 측에서 그렇게 할 거야 아마 하면. 웨딩을 과정마다 받아, 다 받아 스드메 뭐스뭐 뭐 그렇게 뭐 이사 같은 경우도 어, 이사 이사짐 센터도 어가잠깐만 어, 지금 세팅해 주신 것 가져가죠. 이삿짐 센터도 원래 그 그냥 뭐 관례처럼 받았거든요. 수고비를 뭐 식사비 쪽으로 왜냐하면 이사할 때 이사 이제 도착했을 때뭐 보통 이사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식사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사하는 곳으로 넘어가면은 보통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뭐 식사를 안 해야 될 때도, 뭐, 앞에 차가 막 기다리고 있고, 뭐, 하면은 또 기다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면은, 겹치면은 뭐 기다려야 되는데, 그럴 때 뭐, 식사라도 하시라고 뭐, 좀 하시라고, 뭐 이렇게 드리거든. 그쵸? 근데,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약물고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 약물고. 그냥 무조건 우리는 이거 딱, 이거 안 받기로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여기, 되면은 그때 연락 드린다고. 그렇게 돼. 그러니까 그런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내가 말했던 뭐 김영란법 같이 된다는 거는 그냥 뭐뭐 뭐 이거저거 다안 따지고 그냥 무조건 안 받는 거. 어, 돈 주면 막 어? 낼기세로 왜냐면 아마 내가 뭐 잘은 모르겠지만 어, 그런 거 괜히 받으면은 나중에 오해 살까 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사침 센터는 이제 팀별로 돌아가거든요. 막 무슨 막뭐 아주머니 한 분에 뭐 아저씨 뭐몇분 해가지고 딱 팀으로 돌아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때 이제 레귤러 팀이 있고 부족한 팀은 뭐어뭐 어뭐 외국인 노동자도 있어요. 뭐 모, 몽골 사람 뭐 무슨 뭐 어디 사람 뭐 해가지고 이제 해. 그 몽골 사람 힘이 좋대. 그래가지고 뭐 한단 말이야. 근데 막 그렇게 팀으로 돌아가는데 팀마다 별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별점이 높으면은 그 축구 팀처럼 1부 리그로 올라가 프리미어 리그로 올라가 아니면은 2부 리그 그래서 별점 순 순대로 가격도 다르게 책정이 되겠지 1부 일부, 1부는 당연히 가격이 높을 거 아니야 왜냐면 퀄리티가 좋고 신속 정확하고 친절하고 뭐 파손도 안 되고 물으면은 뭐 돈을 더 많이 줄거 아니야 베테랑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도 이제 그 브랜드 관리를 하는 거지, 팀별로. 그래서 입소문도 나고. 아, 여기가 잘안 되더라. 그러면 거기 대기도 잡, 잡혀요. 그런데 이제 당연히 대기도 잡히겠지.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어필을 하냐? 우리는 순 순수 한국인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우리 팀은 몽, 몽골 사람이나 외국인 노동자가 없다. 이 어필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어필을 왜 하냐면은 왜? 그거냐면 이제 뭐 차별을 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은 아무래도 의사소통이 어100% 원활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전달이 잘못돼가지고 막 잘못 그 상할 수가 있단 말이야 가구나 그런 이제 리스크를 우리는 최소화했다 이게 어필을 하는 거지 그래서 더 비싸요 더 비싸대. 그래서 지뭐 비싸고 뭐 소개 받아서 뭐 깎아주고 뭐 근데 근데 이제 그런 데는 이제 자기 브랜드 관리해 주는 데는 이제 또 이런단 말이야 뭐 만약에 이사했는데 뭐 이삿짐이 상했어 그러면은 이제 뭐어 아 이거 갈 때는 안 상했는데 이거 오니까 상해 있는데 이거 뭐 어? 보상을 해주세요 하면은 옛날 같은 경우는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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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몰라 어 나는 뭐 모르는 거고 뭐 안그랬어 나 이게 못봤는데 글쎄 막, 막 이렇게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일단 근데 그 프리미어리그 팀에서는 예한 10만원 드리면 될까요 되게 씁쓸하게 예한 <laughs> 예. 20만원 드리면 될까요 이런식으로 가 그러니까 되게 억울한데 꾹꾹 눌러 눌러닫는 느낌으로 예, 그러면 뭐 마, 만약에 뭐 가격 협상이 안 됐다 그러면 아, 어떻게 하면 될까요? <laughs> 그러면 제가 한 5만 원더 드리면 될까요? <laughs> 이런 식으로 약간 바, 예를 들어 받는 사람도 좀 약간 찝찝하게, 그리고 좀 약간 안스러 안스러운 것도 있으면서 아, 내가 너무 좀 블랙 컨슈머인가 느낌이 들게끔 그이 특유의 그 바이브가 있어요. 어, 내가 좀 너무 어, 이 사람을 곤란하게 하나 어, 어, 억울한 느낌이 들게 하나 뭐 이렇게 이런 이렇게 어.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뭐아저 같은 경우는 예저 네,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거 저저 저 같은 경우는 빼박인 게뭐 피규어가 하나 있었는데 대가리가 날라갔나 그랬었을 거예요 그래가아 그래 근데 이제 그 피규어가 뭐 그렇게 막뭐 귀한 건 아니었고. 그때뭐 기억도 안 나. 되게 옛날이라. 나 그랑빌 아파트 살 때라. 그래서 뭐 그렇게 했고 근데 막뭐 옛날에 뭐 포터나 뭐 이렇게 용달로 이제 비포장 그 이삿짐 할때 그분들은 이제 사실 이삿짐 그 나르는 나르는 일을 하긴 하지만 완전 특화는 아니잖아요. 용달이라는 게 그냥 짐 여기서 여기로 옮기는 건데, 그, 그 중에 이삿짐이 있을 뿐이지. 근데 이제 이삿짐 특화는 탁탁탁 분담해가지고 탁탁탁 하거든. 어, 컴퓨터는 컴퓨터대로 딱 팀이 있고, 탁탁탁 해가지고 장롱은 탁탁탁 해서. 그래서 음, 옛날에 용달할 때는 쉽게 인정 안 했어요. 뭐, 파손이 있어도. 어, 뭐, 왜냐면, 왜냐면 왜 인정을 안할 수가 있냐면은, 짐 자체를, 박스를, 어, 옮기는, 이사하는 사람 측에서 다싸놔야 돼. 박스를. 그래서 용달은 그것만 옮겨서 나르는 거야. 그리고 올라갈 때 그거 다 올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파손이 됐다. 뭐, 유리가 깨졌어. 뭐, 그릇이 깨졌어. 근데 그 용달 기사님이 확인을 한게 아니잖아. 싼 거를 안 해. 그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언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는 있어. 뭐 포장에 뭐 겉에 뭐 유리 뭐 유리 조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살살 나르라고 써 있긴 해. 박스에 뭐 이게 주인이 이렇게 써 놓겠지. 뭐 뾱뾱이도 하고. 아니그 그러니까 뾱뾱이를 그러니까 주인이 넣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어 글쎄요 난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일부러 막 시침이 떼라는건 모르겠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이제는 이제 포장 전문 업체들이 생기고 해가지고 그래서 옛, 어 옛날에 이사를 하면 대공사였어요. 집그 집기를 다 본인이 직접 사야 돼. 박스도 어디서 다 구해와가지고 신문지로 다 말아가지고 옛날에 신문 다 봤으니까 집집마다. 그래서 한한달 전부터 싸놔야 돼. 설설. 한달 전부터 집안이 그냥 어수 아수라장이에요. 뭐뭐 뭐 옛날에는 이사하면 또 탕수 아 짜장면을 많이 먹었죠 칼도 다스하고 그니까어 요즘에는 포장으로 많이 가고 아니면 뭐 반포장도 있을 거야 반포장 반포장이 뭐냐면 거기서 규격 박스는 보내줘 규격 박스는 보내줘 가지고 대충 내가 이렇게 넣는 거 그런 거 있을 걸? 그리고 큰아 셀프 포장 셀프 포장 셀프 포장인데 어, 거기에 힘을 좀 빌려 외세의 힘을 빌려서 하는 포장 옛날에 어렸, 저 어렸을 때는 박스부터 다 알아서 해가지고 싸놓고 옮기기만 해주는 거 그렇게 이게 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아무튼 그 얘기가 뭐 어디, 어디서 출발했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그팁안 받는 거. 팁안 받는 거에서 이제 시작했죠. 요즘엔 팁안 받으려고 그래 근데 그게 편해, 사실. 그게 맞는 거 같아. 좀 약간 정이 없긴 한데 뭐 이럴 수 있잖아. 막 너무 고마워. 이사 쯤 했는데 너무 친절하게 해 주시고 해서. 근데 아좀뭐좀더 드리고 싶어. 그래도 막 이약 이 물고 막안 받으시면은 좀어좀뭐 아쉽긴 한데 근데 좀 그게 맞지 않나. 왜냐면 그래 외국도 팁에 염증을 느낀 사람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정확하게 적어 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이게 팁을 얼마 줘야 될지 머리 머리 아프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또 팁도 이런 거야. 이거는 받고 이건 안 받아. 그럼 다 계산해야 돼. 그렇지? 이거는 받는 건가? 그럼 만약에 안 받는 데로 가. 그럼 자기가 모르는 분야. 그런데 뭐 이제 가.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레스토랑은 안가잘안 가는 사람이었어. 뭐딴건 하는데. 근데 레스토랑 갔는데 아이고 웨이터한테 팁을 줘야 되나? 팁을 주면 언제 줘야 돼? 처음에 줘야 돼. 끝나고 줘야 돼. 뭐할때 줘야 돼. 모르잖아. 그니까 예를 들면 요즘 같으면 뭐 어떤 느낌이냐면 고깃집. 고깃집 가면 아주머니들이 이제 구워주시잖아. 보통 이제 팁을 드린대. 그럼 언제 드리는 거야? 아주머니가 막 바뀌어 바껴, 바뀌어서 와. 그럼 뭐, 다 드리는 거야? 아니면 뭐, 처음에 한 분만 드리면 되는 거야? 뭘 하는 거야? 드리는 거였어? 이러죠. 그러니까, 드리는 게 필수는 아닌데, 드리면 좋아하셔서, 뭐, 더 잘해주신다. 뭐, 혹은, 뭐, 그냥 다, 뭐, 그래, 비싼 고깃집은? 뭐, 그냥 기본적으로 그다 드린다. 어렵잖아. 그러니까 비싸다는 기준이 뭐야? 비싸다는 기준이 뭐냐고. 그러니까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생각 안 하고 싶잖아. 그니까 아예 없든가 아예 그냥 뭐뭐 뭐 그래 팁이라는 게 있으면 그냥 전전 전 범위에 어 어느 시점에 얼마를 주는지를 그냥 정하든가 그니까 러 그게 필요한 거지 그니까 러뭐 그래서 그냥 팁은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애초에 좀 약간 아 시스템적으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서울 그 강북 그구 도심 같이 꼬불꼬불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길이 나다가 길길이 길길이 있고 하니까 이제 그막 바둑판 무늬 신도시 바둑판 무늬로 된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누가 추다 보니까 이게 뭐 당연히 관습이 되면서 굳어지면서 막 뭐가 되고 여기서는 이때 주고 막 이렇게 막다 엉킨 거잖아. 일괄적이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그거 좀 그리고 팁이라는게 애초에 어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해서 시작한 거 아니 아니 아니겠어요? 근데 꼭 줘야 되는 거에서 그게 팁비냐 팁이, 이거지 또? 그냥, 그냥 요금이라고 해야지, 차지라고 해야지. 탑, 팁은 는 미국에 인건비가 없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뭐 뭐 그런 거잖아 보험 회사 영업직. 처음에 들어가면 봉급이 뭐 적대매 혹은 이제 나이트 뭐 웨이터들도 적대매 영업으로 뛰어가지고 이제 뭐 벌어야 된다는 거지 뭐 그런 거 아니야 뭐 미국의 뭐 음식점 서버나 이런 사람들 그니까 애초에 고용주도 그걸 생각하고 고용한 거고 일하는 사람도 그걸 생각하고 고용한 거고. 음식 먹는 사람도 애초에 그 음식값이 그게 아니고 이그 이상이 될 거라고 알고 가는 거고. 세 명이 세그 입장이 다 그렇게 하는 거면은 그럼 명확하게 하는 게 맞지 않냐 이거지. 그렇죠. 애초에 다 그걸 감안해. 고용주도 그렇게 생각하고. 고용 고용 당해서 이제 일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고. 서비스를 어? 받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고. 하면은 다 그러면 왜 굳이 명확하게 안 해? 피곤하게. 그리고 특히나 그 문화에 익숙한 사람은 안 불편할 수도 있어요 혹은 경제적으로 뭐 넉넉한 사람들은 뭐뭐 뭐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잖아 그냥 뭐어뭐더 달라고 뭐 알았어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불편할 수 있지만 그 문화권이 아닌 뭐 예를 들어 미국에 가는 나 너무 불편하지 너무 불편해요. 그니까 어. 나, 나 같은 경우는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처음에는 막 이렇게 베드라지 하와이 여행을 갔어요. 막 적어, 아 사인을 하래. 뭐 요금 요금이 나왔대, 사인을 하래. 그래서 사인을 했어. 근데 아래 이제 팁 칸이 있어요. 뭐팁 문화가 있는 건 당연히 아니까 이제 팁을 적는데 얼얼뭐적으래팁 주고 싶은 만큼. 근데 왼쪽에 참고하라고 뭐 보통 1 0에서20% 이렇게 적혀 있어. 그러면 이제 내금액에계산서 쓰는 건데. 그거 쓸때 서버가 이렇게 빤히 쳐다보나? 그 그랬었을 거야. 서버가 빤히 쳐다. 그래서 요 요거, 요거를 적어 적고 내는데 처음에 카드가 어떻게 나와요? 긁어 쓰니까 카드 명세서가 나오고 사인이 나올 거냐? 근데 그 아래 팁을 적으면 그게 카드가 추가 결제가 되는 거야? 뭐뭐 뭐 이해를 이해가 안 되더라고 나는 그 구조가 처음에. 그 카드 번호가 남아 있어서 그래? 카드 를또안 가져가? 카드를 안 가져가고 긁었어. 그러면 이제 사인하라고 나오잖아. 사인하고 팁 적어. 그리고 그냥 가. 근데 어떻게 빼? 아 추가 차지가 알았어 돼요. 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걸 갔지. 그래서 아무튼 팁은 좀. 뭐팀 얘기가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좀 각박해 보일 수도 있으나 뭐 진짜 주고 싶을 때도 간혹가다 생기긴 하지만 일괄적으로 어안 받는 게 맞는 것 같다. 이거를 일시적으로 좀 허용을 하면은 어 그게 결국은 서서히 서서히 관례가 되고 또 자리 잡으면서 이제 의무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처음에 뭐 이사침 이 센터 뭐 이사 나르고 할 때. 뭐 얼마 더 드리고 이게 사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냥 고마우니까 한번 했던 건데 이제 서서히 서서히 하다가 이제 안 드리면 안 드리면 뭔가 좀어 불친절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어, 될수 있다. 배달팁은 뭔가요? 그러니까 배달팁은 팁이 아니죠. 그냥 요금이죠, 그냥 배달 료절 배달료. 배달팁이라고 안 하죠. 배달팁은 그냥 님이 그 치킨 시켜 먹었는데 아 고생한다고 만원좀더 드리고 이런 게 팁이죠. 팁은 뭐 얼마든지 줘도 돼요. 근데 이제 그 지금 뭐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뭐 주고 싶으면 줘도 되는데. 일괄적으로 어 막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다. 뭐이 정도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네시스 한번 봐야 되는데요. 제네시스 이제 수리가 들어갔어요. 이렇게죠. 음... 자 이게. 여기 이제 긁힌 거는 이 긁힌 것 때문에 수리가 들어간 게 아니고요. 어 그냥 평소에 긁은 거예요. 나는 막 이런데 막 보도블록, 보도블록 예를 들면 막막 이렇게 이렇게 있어. 여기 이제 차들이 다니고 이렇게, 이렇게 진입하고 하잖아. 근데 이제 막 여기에 막 이상하게 막 이상하게 갖다 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거막 그런 거 막. 그리고 앞뒤로 막 이렇게 여기 뭐 하다가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렇게 긁혀요. 그래서 이렇게 긁히고 이제 제가 간 이유는 여기 여기가 여기가 내려 앉았어요. 그래서. 아, 여기다 그림 못 그리나? 아, 하네. 되네. 이게 이렇게 내려왔어. 이그 검은색이 이렇게 내려왔어. 그래서 질질질 끌려 그거를 어떤 아저씨가 발견해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어 이게 뭐야 했더니 여기에 핀이 있는데 양쪽에 핀이 있는데 핀이 빠졌어 이쪽에 그래서 이렇게 내려온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거 일단 여기 뭐 여기 홈이 이렇게 있길래 이렇게 끼워넣어 그래서 임시로 끼워넣고 정비소로 간거지 갔더니 이제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어 일단 여기 하도 여기 충격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이미 헐거워진 거야 뒤 뒤에도 이렇게 헐거 여기는 빤빤한데 여기는 헐거워진 거야 이렇게 내려왔어 그래서 여기가 이미 코너를 돌때이중 아니 이 중간 부분이 코너를 돌때 이미 긁히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코너를 돌때뭐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 지금 막 이렇게 이렇게 된 된자국기 있죠? 하얀색으로. 이 긁힌 거야. 계속 끌려 가지고. 근데 내가 그 이런 이런 부분에서는 또어 민감하지가 않다 보니까 몰랐어. 그냥 그 아파트 주차장 같은 데 보면 득득득득득 막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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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구간 있잖아. 막 무슨 뭐 바닥 처리해 가지고 그런 건줄 알았어. 왜냐면 하 저속으로 갈 때만 이 소리가 들리거든. 그래서 갔더니 아무튼 이게 빠져 있어서 뭐 그냥 나는 이이 언더 커버만 바꾸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원래는 옛날 차는 없어요. 요즘 차도 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래는 이 바닥이 아래가 자동차 커버 아시 커버 하부. 보면 이제 들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렇죠? 이렇게 아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왜 그래? 이 플라스틱 판 두꺼운 판으로 이렇게 한번더 겹친 거예요. 그래서 하부에 막 이렇게 뭐 이게 위험하다는 게막 긁히잖아. 그러니까 원래 얘가 이제 긁힌 만큼 원래 얘가 데미지를 받아야 되는 거야. 다이렉트로 이렇게 살갗이지 살갗. 살깟. 이건 속살이고 속살이 긁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기막뭐 구멍 나고 이러면 막뭐 이상이 생기는 거야. 여기서 막 휘고 막 천보 같은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여기 막그 겨울에 염화칼슘 뿌린 그 눈에다 염화칼슘 뿌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막염화할수이 다음은 이게 막 부식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점점 서서히 막 이렇게 돼가지고 뭐가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세차할 때 하부 세차를 통해가지고 아래서 쏴가지고 항상 위에만 쏘잖아 아래서 쏴가지고 버블거 어뭐 해가지고 뭐 중화시켜가지고 그래야지 차를 오래 쓴다 막 그래서 세차 세차장에서 이천 원더 받고 막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부 세차를 하는 이유가 뭐 이렇게 있죠 이런 거뭐 이런 거. 근데 이제 그 자동세차를 말하는 거고 제가 말하는 2천원 더 받는 거 이거는 수동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염화칼슘이 가득한 겨울철에 자동차 하부가 오염되어 녹이 생기고 부식이 생기는데요. 하부세차가 필수입니다. 뭐 그래서 이렇게 녹이 쓴단 말이야 서서히. 근데 여기는 카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자동차들이 다 그런 건지는 모르겠고 이건 일단 이제 저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 외국하고 우리나라랑 이제 차이가, 범퍼를 외국은 그냥, 뭐야, 본체 안 다치게 해주는 어떤 그 첨보같이 생각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요것도 어떤 그 디자인적 요소로 생각한다고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저는 근데 애초에 차에 별로 막 관심이 그렇게 없고, 뭐 이걸 뭐애지중지 다룰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막 긁혀도 별로 막 수리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 그래서 그냥 이, 이 상태로 다녔는데 이게 긁히고 이게 내려앉으면서 주행이 불편해지면 문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갔어 갔는데 일단 여기 긁혔고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이는 거죠 여기 여기로 여기 보면 이제 플라스틱 그, 그 인, 인형 옷 갈아입히기나 뭐 플라 모델 같은 거 보면 여, 이런 데를 이제 해가지고 이제 볼트 나사로 이렇게, 이렇게 조이잖아요. 구조가 어떤지 보이죠. 이제 플라스틱 판을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고 조이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도 조이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끊어졌어요. 끊어졌죠. 지금 끊김. 내가 봤을 때는 잦은 충격으로 여기가 끊겼어. 그러니까 얘네가 버티고 있었겠지 나머지 애들이. 얘는 이미 안으로 말려 있었는데 이 내가 사진 찍을 때그 기사님이 밖으로 빼준 거야. 이미 안으로 접혀서 있었대 얘는. 그러니까 얘도 없었지. 얘 혼자 주인님 저 힘들어요 하면서 통나무론. 롤에만통나무론만 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롤에만 통나무론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자동차 언더커버에도 통나무론이 적용된다. 얘 혼자 막 버티고 있는 거야. 근데 얘네가 조금만 도와줘도 얘가 버티겠는데? 얘네가 버티다 버 얘는 이미 도와줄 생각이 없고 얘도 버티다 버티다 한번 잘못해버리면은 충격이 한번 제대로 있으면은 얘도 무너진다. 그래서 얘는 어... 이... 앞으로 들렸나? 아무튼 그랬어. 그래서 이게 내려온 거야 이렇게 크게. 그래서 포인트는 뭐였냐? 언더커버를 갈면 되는 건데 여기도 이제뭐이 연결고리가 끊겼기 때문에 언더커버를 새로 갈아도 얘한한테만사사 박아야 야 된다. 러면면은 나머지 o 가 버티기 힘드니까 결국 범퍼도 붙어있는 이 범퍼도 갈아야 된다. 그래서 수리를 월요일 날 들어갔습니다. 이번주 월요일 이틀 전에 말이죠 그래서 취소 그래서 어.. 여기 뭐 이게 들린 걸 보.. 내가 찍으려고 한 거야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이거 이, 여기로 안 들어가고 그냥 할순 없나? 저번 때 옛날에 시청자 무슨 뭐 그침 침펄이 간다 할때뭐 한번 긁은 적 있죠 쇼츠 거기에서도 데미지가 들어갔겠죠 거기에도 데미지가 있을 거야 드르륵 할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여러 번 누적이 됐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린 거야 얘가 원래 원래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게 이렇게 들린 거지 그래서 이거 보여주려고 찍은 거고요 여기 이제 접힌 거. 여기 이제 아래 긁힌 건데, 아래를 은근히 자주 긁어요. 제가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은 이미 데미지가 있죠. 여러 번뭐 푹푹 찍혀 가지고 뜯어진 거예요. 이거 뭐 여기는 이미 안쪽으로 들어간 거 찍으려고 한 거고, 이것도 아, 이거 옆에 들린 거, 들린 거 보여주려고 찍은 거고, 그래서 이제. 저는 얼마나 걸릴까? 약간 그러니까 한한이 삼일 걸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맡기고 나서 어, 또 현기 칭찬을 또 했죠 개인 방송에서. 야 이거 뭐 범퍼 가는데 그냥 이3일이면 뚝딱이네. 너무 쉬운데? 그러니까 월요일 날 맡기고 월요일 날 말했을 거예요 주제랑 있었을 때. 그래서 야 역시 그냥 국산차는 일단 이런 서비스 면에서 다른 차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왜냐면 수입해 오는 이상 어쩔 수가 없다 이건 그냥 태생적 한계다 그래서 야 이거 뭐뭐벤치나뭐 이런 데였으면 이거 수리 뭐한 최소 몇주 걸리지 않을까 막 이런,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쾌감 쾌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차곧그 뭐지 부셔먹고 쾌감 그래서 보험처리를 했어요 보험처리 한다고 하고 맡기고 어 왔는데 놀랍게도 화요일 그 다음 날이죠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어? 내가 잘못 봤나? 그래서 근데 내가 그때 방송하고 있었잖아요 어저께 좀 길게 했죠. 그래서 답장을 못 보냈죠. 그래서 아침에 연락이 돼가지고 어, 언제 찾으러 가면 되냐고 하니까 지금 오면 된다. 그래서 아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출발했더니 이거를 갈았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 오늘 수요일 날이죠. 수요일 아침에 확인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 언덕카바요 이런데 이제 상처가 있었죠. 두개 겹쳐 놓은 거예요. 이게 겹쳐 놨는데 여기 상처가 있었고 여기도 이제 찢어졌고. 그래서 내가 이런거 사진 찍어도 돼요? 그러니까 찍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찢어진 거 이게 없었으면 이제 그 원래 그 뭐지 금속에 데미지가 갔겠죠 이런 것도 그리고 요거는 어 요것도 가는 김에 교체했대요. 이거 어디 부인지 모르겠는데 꽃게 같이 생긴 거 요거 꽃 꽃게 부품 하나 갈았대요. 철인데 이거 박스 안에 넣어놓은 거거든요. 철인데 이게 나사가 안으로 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바꿨어요. 이것도 바꿨고 뭔지 모르겠어. 어, 어디 부분인지는 제가 자세하게 안 물어봤어요. 어, 요거는 이제 김성문 작가님 그 전시였고 그래서 어 밖에서 주차돼 있길래 했는데 엄청 오랫동안 밖에 있었다는 것처럼 안에 실내가 푹푹 쪘어 그니까 얘가 수리가 너무 빨리 돼가지고 밖에 푹푹 찌는 날에 이제 기다릴 정도로 아 그리고 가서 커피 믹스 커피 가면 무조건 뽑아 먹어야 되거든요 그 정비소 가면 근데 믹스 커피를 못 뽑아 먹었어요. 그래서 결제를 하는데, 어, 보험료, 이, 보험으로 처리해서 20만원. 어, 정비비는 36만 8천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국산차는 또 이런 부분이 싸다. 싸다. 그래서 돈을 보험처리해서 20만원을 지불을 했는데, 그, 거기다가 4시간, 이틀을 소모했는데, 기분이 좋다. <laughs> <laughs> 기분이 좋아진다. 그리고 그 요즘에 그막뭐 현대는 블루 엔즈고, 쉐보레는 어디더라? 이름 뭐였더라? 내가 쉐보레도 타고 이제 뭐 현기도 기아는데 모르겠어요. 현대 타고 했는데 진짜 친절해요. 요즘에. 그리고 공식 인증센터 자체가 일단 친절하고 다른데도 다 친절해. 이제 친절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어. 쉐보레 바로 정비 나할때 바로 정비 아니었는데 이름 뭐였지? 아니 아니 그게 진짜 친절해요. 그냥 누가 오든지 그냥 뭐다 설명해 주시고 좀뭐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하고 잘 모르는 것 같으면 왜 그런지도 설명을 다 해주시고 다 그래.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카센터들도 있죠. 개인이 하는 카센터들도 다 친절해. 내가 몇번 가봤는데 내가 가본데 다친절했어 근데, 물론, 이걸, 뭐, 일반화 할 수는 없겠지만, 옛날에 내 아빠 따라서 가고, 뭐, 할 때는 되게 투명스러웠거든 그니까, 러 뭐, 일단, 왜요? 왜 <laughs> 이래? <웃음> 그래서, 와서, 그러면, 쭈뼛쭈뼛, 아, 저희 뭐, 이거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거 놔둬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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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야. 옛날에. 옛날에는. 뭐 때문에 오셨어? 어떻게 보면, 뭐, 좀, 어? 츤, 츤데레 느낌으로, 뭐 친근해 보일 수도 있는데 뭐좀 이거 왜 그런 걸까요? 하면 아 그냥 뭐뭐 뭐 때문에 그래? 아 이게 뭐예요? 그게 뭔데요? 그러면은 막 설명을 해줄때막좀귀찮아요 막, 막 이런 것까지 물어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질문하기도 좀 애매하고. 뭔지 알죠? 그런 느낌이 있어. 근데 요즘엔 너무 친절하고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고 뭐 뭐를 갈았고 뭐 이런 이러, 이거는 뭐 비용이 이게 뭐예요? 한번 다 알려주시고 요즘에 다 교육도 되고 하니까 그이 서비스가 엄청나게 올라왔다는 걸 체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또 서비스를 받고 가면은 또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사짐 센터도 그렇고 어, 이런 수리도 그렇고 요즘엔 다하게 기본적으로 다 이제 좀 친절하다. 음식점도 그렇고. 음식점도 이제 기본적으로 요즘에 대부분 친절하잖아요. 안 그런데도 당연히 있지. 근데 음식점 가면 다 친절해요. 웬만하면. 뭐 음식점 가는데 막뭐 뭐야? 음식을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 던지는데 나는 최근에 보, 거의 본적 없어요. 거의자 거의도 아니야 본적 없어 있다고만 들었지. 옛날 그 툭툭툭 테이블에 형 제네시스 연간 기본 점검 서비스 받았어. 그 처음에 사면 어 제네시스는 그 점검 서비스인데 찾아와 가지고 어, 엔진 오일도 갈아주고. 그 와이퍼도 갈아주고 뭐 워셔액 같은 거는 돈을 받아요. 뭐 그래서 추가 서비스가 있고 뭐 그런 거 해줘요 제네시스. 그리고 어... 제네시스만 그 해주는 전문 그 센터가 있을 거야. 그 콜센터 같은 게 있을 거야. 차량 콜센터가. 그래서 뭐 위에 천장에 뭐 누르면은 SOS입니다. 뭐뭐 뭐 때문에 그러세요? 뭐, 뭐 이런 것도 있고. 옛날에는 그 제네시스 전용 공항, 어... 발레파킹 서비스도 있었어요. 그거 요즘에 없어진 것 같아. 그, 그 제네시스 쪽에서 이제 비용 들여가지고 서비스 해주는 거겠죠? 또 없어진 것 같은데 요즘 제네시스 진짜 많아요. 제네시스 나 사실상 거의 교복이라고 봅니다. 그거 되게 비싼 차거든? 한 7천만원, 7천만원, 8천만원짜리 하는 차인데, 진짜 많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많아. 그냥 거의 교복이야. 나 주차장에 4대 연속으로 다, 그, 주차되는 것도 본적 있어요. 8년 된투싼도 엔진이 블루 엔즈에서 원인 책임지고 잡아준다고 하고 327 공짜로 수리해 줘.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뭐 구조는 모르겠어요. 뭐 본사에서 뭐 부담을 하니까 뭐직경점에서아직경점이니까 본사겠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할수 있는 거겠죠. 자 아무튼 요런 거 있고.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김성모 작가님. 어반 무슨 전시가 있었는데, 어, 그래픽 전시가 이제 코엑스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출품하셔가지고, 어, 한번 들렸습니다. 방문했어요. 네, 또 지인이다 보니까. 그리고 김성모 작가님의 만화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시가 된다니까 어떤 느낌일까 해서 갔는데, 거기가 이제 뭐, 어, 다른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만화는 기성 만화 출품한 거는 이제 김성모 작가님하고 박태준 작가님 그두 작가님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박태준 작가님은 그 크게 막뭐한건 아니고 그냥 옛날에 외모지상주의가 영어로 루키즘 이거든요. 루키즘 소재로 해서 막 다른 작가님들이 그려주신 거였어 그림. 그냥 그거 그냥 옛날에 봤던 거 카페 아래 지하에 있었던 거였죠. 그거 이제 다시 그낸 거였고 김성모 작가님은 실제로 본인이 어 단행본 작업하면서 이제 실제 원고를 전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큰데는 프린트한 거죠. 실제 원고는 아니고 프린트했는데 키운 거죠. 이때 당시 이제 표지로 썼을 거예요. 어 요거 이런거 요거 이제 명장면들을 원고를 출품을 하셨습니다 명장면 원고 아 어반브레이크다 어반브레이크 전시가 연마다 하는거 같은데 3일 했어요 이거 전시 3일인가 4일 했나 이거 입장료도 있어요 입장료 25,000원인가 그래 그래서 엄청 많은데 그. 그 출품된 그 그림들이 많은데 사진은 안 찍었고 뭐 이런 거뭐 맹활행할 맹활행할 맹활행 이런 거 실제 원고로 있어요 드라군 김밥 주세요 김밥 김밥 10인분이요 <laughs> 몇단콤보드라 몇 패턴 콤보. 너의 패턴, 강약중강약 이거. 너무 멋지. 너무 멋지다. 엄청난 미인. 엄청난 미인. 살결이 곱군. 스르륵. 살결이 곱군.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뭐 이거 뭐였지? 고등학교 가기로 했던 건가? 근데 이 가격이 가격이 좀 비싸거든요 김성무 작가님이 이렇게 놓고 이거 얼마? 이거 얼마? 그냥 <laughs> 즉흥적으로 <웃음> 그래서 이제 아마 갔다 오신 분들이 아 너무 비싸다 이런 이제 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그 실제로 뭐좀 들어보기도 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막 그려가지고 어 여기다가 뭐 김밥 10인분 이렇게 그냥 글씨로 써놓고 넘기는 거야 대생맨한테 그럼 이제 대생맨이 이걸 상상해서 그리는 거야 10인분을 근데 일이 치이니까 10인분을 그냥 이렇게 그려 <laughs> 김밥 뭐 먹는 장면 뭐하냐 근데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됐으면 아 여기는 이렇게 하고 해서 하거나 아니면 끝나고 피드백이 있었으면 여기를 이거 방지를 할수 있었을 텐데 이게 그냥 완전 그냥 컨베이어 벨트식.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쪽으로 다시 안 와. 여기 김밥 10인분 하고 어떻게 그린지 확인을 안 하는 거지. 그리고, 그리고 보여주지도 않아. 그리고 바로 다,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니까 이제 이런 식의 굉장히 미묘한 테이스트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키치적으로 혹은 이제 삐끔 어, 정서로 <laughs> 어필을 하게 된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 요걸 가지고 막 너무 웃기다 너무 좀 완성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빠그에서 이제 좀 조롱의 느낌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사실 인터넷에서 이제 근데 이거를 이제 정들었지 정들고 계속 보니까 재밌고 파도 파도 계속 나오니까 <laughs> 이게 어느정, 어느 어느 어느가 하나의 장르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또 대인배적인 면모가 이렇게 자기를 조롱하는 거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냥 일단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놀수 있게끔 그냥 냅두고 그리고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만화 막그 자체가 막 되게 많이 퍼지는데도 이제 불편할 수 있는데 어, 허용을 해주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어떤 한수 한수들이 나중에 이렇게 좀 돌려받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그 당시에서 막어 불, 불쾌할 수 있거든? 충분히 불쾌할 수 있고 못하게 할수 있는데 오히려 그냥 냅두니까 사람들이 정이 들고 이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요걸로 한번더또 김성문 작가님이 뭐 득을 보는 경우가 있고 뭐 덕을 보는 경우가 있고 이러지 않았을까. 되게 굉장히 독특한, 어... 테이스트가 있다. 맛이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비싸게 책정이 됐는데, 김성우 작가님 이거 좀안 팔고 싶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애초에 그냥 사지 마!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어, 사진 다, 다 했네요. 아, 요거는. 어 집에서 집에 사람이 없어서 음 여기 얼음물에다가 이거는 뭐냐면 박정민님 왔을 때 김치볶음밥 하나 추가 주문해서 남은 거 있죠 그이양물고 가져가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 다음날 집에 사람 없길래 이거 하나 까먹고 종수 골드 승급차 보고 있었어요 이거 이제 안 입은 것 같은지 반바지 이 반바지. 이거 왜 보냈냐면 그때 이제 아내 아내가 그때 어디 잠깐 어디 갔었는데 어나 지금 여기 집에 있다고 밥 먹었냐고 해서 밥 먹었다고 해서 인증 사진. 이런 식으로 팬사인에도 하고 요거는 이제 원화예요. 요거는 이제 제가 여러 전시, 그 아까 어버원 브레이크에 있었던 전시 그 코너 중에 제가 바빠가지고 다 자세히 못 봤는데 굉장히 독특해서 이제 찍은 거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 가면. 가면 이렇게 돼 있어, 부스가. 그래서 이건 현장에서 그린 거거든. 어? 그래서 작가님이 계신가? 작가님이 여기 계셔가지고 뭐 그리나보다 했는데 없잖아. 근데 니콜라스 블레이크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도 블레이크의 작품을 소개하고 인정한 12세 신, 꼬마 신동 아티스트다 그래서 파충류와 고수, 신화의 생물들의 영감을 받으며 머릿속에서 자신이 창조해낸 이미지들과 색을 캔버스에 담고 있다 이게 작가님이야 여기 낙서를 한 거야 여기다 실제로, 아니 낙서를 해. 작품 활동을 한 거예요 <laughs> 여기다가 실제로 여기다 그리다가 여기서 하나 봐요 여기 있었던데 여기 그냥 부스 처음에 찍은 거거든 이 사진이 여기서 그리고 있었던 거지 잡힌 거지 그래서 이거 보면은 되게 좋아요. 어 느낌이 되게 좋아 내가 봤는데 이게 다뭐 실제 있는 뭐켄 켄타우로스도 그리기도 하고 뭐 켈베로스도 그리고 되게 느낌이 좋죠 확실히. 뭔가 패턴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 드로잉이 되게 좋아요 이게 신화나 이게 이런 거를 책으로 계속 접해가지고 그걸 이제 토대로 그리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좋고 내가 켈베로스를 안 찍었네 켈베로스도 있었는데 여기 뒤에 뭐 모음집도 있고. 어, 컬러가 감이 너무 좋죠. 그래서, 와, 아, 이런 거 되게 독특하다. 이게 굳이 어려서, 그러니까 어리기 때문에, 나이가 어려 어린데도 불구하고 요 정도의 퀄리티를 내, 요런 느낌으로 좋은 게 아니고, 그냥 이거 자체가 그냥 좀 좋았다. 그리고 그 특유의 그,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선 같은 게좀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 다 어렸을 때 짰죠 요런 느낌으로 그리잖아. 근데 요거는 또 어른이 그린 것 같아. 요런 거는 되게 아무튼 그래서 특이해서 좀 찍어봤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샀습니다. 여기 있는 거 원고를. 그래서 가격이 다 천차만별인데, 이거는 5천만원이었어. 더, 더 이상 자세한 서, 설명을 생략한다는 마사오 와 너무 멋지다. 요거 샀습니다. <laughs> 요게 얼마였지? 800만원. 800만원이었어요. 나중에 이거 배송 오면 개인 방송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다 달라요. 뭐 800만 원, 뭐 1000만 원, 뭐, 뭐 얼마, 뭐 여기 써있죠. 뭐800 여기 있네. 쓰셨네. 이거는 전시 전에 잠깐 보, 보내주신 거라서 800뭐 이렇게 써있죠. 1000뭐 아무튼 그리고 전시에서 제가 찍은 거는. 여기 이건 아까 아까는 전시 전에 사진 잠깐 보내주신 거 같이 이제 서 들어온 것 같아. 그 맞네. 여기 전시 준비 중에 찍어주신 거.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제 고컬로 보죠. 너무 멋지다 마사오. 아 너무 멋지다. 요걸로 이제 패러디했었죠. 저 뭐죠? 물어보려는데요. 이거랑 이거랑 다른 거거든. 이거랑 이거랑 합친 거죠. 엄청나미. 마사오는 어... 혼혈입니다. 그 일본에서 그래서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해서 차별을 받아요. 그래서 약간 얘는 되게 악인인 것처럼 생겼지만 이 만화에서 되게 개념인이에요. 성격도 유해요. 되게 잔인한 것 같죠. 성격이 유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럭키짱이 일본에서도 오고 미뭐미국에서도 오고 하하든침침해해오든든 이제 한국은다 이제 수원 뭐 인천 뭐다 이제 통일돼가지고 더 이상 안나국인들이제외데 이때 일국편들이오에서 일본, 일본 편 산케 산케가 에서 고등학생인데 한국에서도 한국에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

중간 보스지 인천편 중간 보스 인천편 보스지 그리고 이 <laughs> 송태섭 때문에 나오거든요 전사독부와 아 락이라 락이라 낙이라낙이라아 <laughs> 아니네. 백기산이 돼야 돼. 낙이라랑 백기산이랑 다르네요. 백기산은 인천에 어 3대 그 거목이 있어요. 백기산 전사도 전차호. 이렇게. 아, 예, 아 예. 수원인가? 아, 수원이다, 수원. 수원의 3대 장 수원이, 인천이 전차오랑 전사독이고, 수원이 풍호, 백기산, 한명또 누구더라? 양무도, 양무도. 양무도. 근데 얘네는 좀 비중이 없고, 놀랍게도 백기산은 영어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laughs> 그래서 그래서 어 백기산이 풍호가 뭐뭐 해가지고 발부려다가 어 강건마가 나, 난입해서 풍호를 구출하고 튀는 바람에 양무도와 어 서울을 집밟으로가고가자 그래서 이제 양무도가 역시 너다운 생각이다. 당장에 서울을 침공하자는데 아니 지금 당장은 말고 내일 가자. 왜나 사실은 영어학원에 다니는데 오늘 빠지면 안 돼. 그래서 그 탓에 뜻을 함께하는 시간을 주게 되고 스노우볼링이 굴러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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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기괴하게도 백기사는 자신의 전투 차례가 돌아오기 전까지 양부도 함께해서 엄청 <laughs> <laughs> 엄청나게 해야 돼 그니까 러 얘가 포스가 없는 거야 그니까 러 수원 짱 하면 풍모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그래 얘가 얘네가 좀 약간 포스가 없고 비중이 없어 그냥 쎄긴 센데 그냥, 그냥 설정상으로만 세고 포스가 없는 나태우의 복싱 감각 뭐 이중호의 공격 패턴이라던가 자꾸 작가가 넣은 독백으로 또 해설한다 못하네. 그리고 갑자기 모두 리타이어한 틈을 타서 갑자기 자기가 수원의 왕자라고 말하고 바꾸는 등 앞뒤가 안 맞는 뻔뻔한 모습을 보여준다. 다 리타이어를 하니까 갑자기 마이클과 시원을 상대로 활약했다. 4부에 미국 애들이 이제 또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제 우리 편 올, 이제 한국에서 싸웠던 애들 다 이제 올스타. 뭐 백기산 풍우뭐다 나오는 거지. 이제 뭐 이때 이미 이제 지대오랑 뭐 마영웅 이런 애들은 뭐 그냥 상저리 거의 그냥 뭐 야무치 같은 존재. 전사독이 포스가 좀 있었지. 일부 전사독이 포스가 있었고. 호이 호의, 호이의 주인공 이러나 봐 잘못했습니다 해봐 역시 전사특이 최고시다 얘네는 이제 걔네 부하 인천에서 이제 전사특이 자기 휘하 네 명인가만 데리고 와가지고 서울 정벌에 나서는 거야 갑자기 근데 진짜 쎄 진짜 쎄가지고 개패 얘가 마 마영웅인데 마영웅이면 이제 서울에서 한한걔 빼고 한이장 강건마 빼고 이장일걸 지대호 다음이 마영웅이었을걸? 근데 나중에 걔가 들어와 또 서울에 또몇명 전학이 와요 전학을 와요 그래가지고 누구더라? 표독스! 어표독수 아다 아네. 어, 표독수 이름은 진짜 즉 장난 아니야. 전사독 표독수, 양무도, 백기산 이름은 진짜 장난 아니야. 이름 진짜 잘 지었어. 어 장명 센스가 입에 착착 감기는 게 지대호. 나중에 이제 이렇게 됐지. 그림체가. 근데 나는 요 그림체가 좋아. 요 러프한 게 좋아. 요 러프한 게 그... 좀잘 감겨 <laughs> 처음에는 제개 패고 다녔거든? 근데 나중에 3부 후반부 부터는 아예 대놓고 마영호가 지대호한테 나나 너희나 실력자는 거의 없다라는 대사까지 한다 특히 미국 패거리 중 제일 약하며 나머지 네 명의 빵셔트린 쇼에게 비록 필살기라지만 회전 스쿨이 안대 맞고 베베란 건 거의 충격적이다. 진짜 개 셌거든. 강건마가 진짜 주인공 보정 넣어가지고 겨우 이겼는데 외국인 학교에 쳐들어가서 야차단 서열 이기락인에게 관광당한 전사독을 전차 군단과 같이 피신시켜주는 전차호에게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미치게 싸우다 같이 죽어버리자고 말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래더니 갑자기 한국 정부의 무기력함에 짜증이 난다면서 이민 혹은 유학을 떠났다. 갑자기 사후에서 한국 정부의 무기력함에 짜증이 나서 양무도 표독수 전사독 백기산 모두 외국으로 유학 또는 이민을 갔어. 다 여기 등장인물들이. <laughs> 보면은, 어, 이게 왜, 이게 애들이, 애들이 성격이 왜 오락가락 하냐면은, 막, 의리 있었다가 막 쭈구리였다가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이, 살아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미치게 싸우다 같이 죽어버리자고, 요게, 김선모 작가님이 갑자기 그 필이 받는 그 대사가 있어. 멋있는 그 멘트나 이제 대사가 떠오르는데 이걸 아무한테나 부여해줘서 그때 이제 그때 말해야 되는 애한테 그냥 넣어주니까 얘들이 갑자기 막 의리 파였다가 오락가락하는 거야 애들이 애들이 막 비열했다가 막쩔이었다가막 하이 알겠습니다는 그거는 이제 색칠 실수. 어딨어? 아둘다 유인혜와 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하이 다 알겠음 하이 다 이제 뒤엔 뒤에인데 여기 이제 그 스크린톤을 안 붙인 거예요 왜냐면 스크린톤 붙이는 사람이 스크린톤 붙이는 사람도 이 대사를 안 보고 그냥 흐름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 얘네 옆에 얘가 있었으니까 얘 색을 안 칠하는거지 색을 안 칠해 그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옷이 달라 옷이 원래는 요거여야돼 달라 다르잖아 위에 근데 얘는 이거잖아 근데 그냥 일이 너무 바쁘니까 여기 세명 있으니까또아 너무... 아유, 의도한 게 아니라, 의도하면 이런 느낌이 안 나요. 예. 하이, 다 알겠습니다. 목숨은 하나인 거야. 이게, 이거 이유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이게, 이 짤만 보면 다 그러는데, 앞뒤를 보면은 다좀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 그 원화전 보면서 확인한 거, 너희는 죽을 것이다. 요거 있죠 필요 없어 어디 있지 <laughs> 이거 이거 출품 출품 됐어요.

이걸로 이걸로 찾아야겠는데. 어, 죽을 것이다 했죠. 이것만 보면 황당하잖아. 좋아, 솔직하게 얘기, 얘기해 줬으니 목숨만 살려주지. 저희는 어떻게 될까요? 죽을 것이다 이거 있잖아요. 뒤에 오른쪽이 뭐였더라? 풀어주는데 다른 애가 이제 쫓아와서 너희 이제 죽이 죽이러 올 거다. 이러는 거야. 이게 나는 풀어주는데 너희도 뭐뭐뭐안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빨리 도망가. 뭐 이래. 근데 요것만 이제 하도 이미지가 이미지가 이제 이렇게 뭔가 상처를 지야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쌓이다 보니까 어, 짤로 보면 은 이렇게 됩니다. 슈킹 붕붕 부붕 <laughs> 거근킥 얘가 이제 발차기의 명수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 좋아하시는 분들이 해설이나 이런 거를 잘 써가지고 더 히트가 됐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한대 맞고 두대 친다 황장엽 병원에 가면 돼 아무리 심하게 다쳐도 병원에 가면 금방 회복될 수 있지 잔으로 <laughs> 잔으로 건배하고 <laughs> 병나발 불기 <laughs> 개많아요 이거 그 김성모 명장면 월드컵 1 2 8강 제가 했을 거예요. 거기다나와있습니다스르르 피부가 참 좋군 요요도출품하하셨요요는 출품 품했했요요지지라고려려여러왜 너희가 똥싸는데 내가 힘을 주어야지지 요것또 출품했을텐데? 안했나? 깊은 산골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laughs> 요거 요거 그때 모셔가지고 얘기를 들어봤을 때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은 네, 모셔서 이게 알려주신 바에 의하면 그냥 패는 것보다 흥얼흥얼거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는 거. 깊은 살속 공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이렇게 면서 힘의 차이를 보여주려고 흥얼흥얼.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음 제그 제네시스 수리 근왕. 그리고 어떤 좀팀 문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렇지 신과 함께 장례식팀 문화 제네시스 만신으로넘어갔다 여기서부터 시작한 해냈구나 구루자 구루자 없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원화가 많이 안 나왔어. 물좀 갖고. 제가 어저께 음... 어저께 뭐였지 퀸즈 갬빗을 다 봤습니다. 7부작 드라마인데. 그게 한2년 전에 나왔을 때6 어0 개국 1 위했나? 그래서 그것도 많이 받았었어요. 그 추천도 많이 받고 해서 어 보려고 했었는데 계속 미루다 미루다 드라마는 좀아 드라마는 조금 그 너무 길어 이게 이거에 내가 너무 좀 사로잡혔었달까? 그래서 드라마는 이학물고 안 봤는데 최근에 어또 카지노를 봤는데 재밌게 봐 가지고 카지노도 봤는데 뭐딴걸못 보겠어요 가지고 그나마 짧은 거 중에 평 좋았던 거 찾다 보니까 이제 퀸즈갬비까지가 가지고 어, 좀 보게 됐거든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제목 좀 바꿀게요. 보셨어요? 다른 분들 보신 분들 많아요. 내용이 뭐냐면요. 이제 스포 감상이니까 어, 스포가 될수 있으니까 안안 어, 보셨는데 아, 나중에 보실 분들은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스포 중입니다. 얼음 하나만 먹고요. 나가서. 스포 알면 재미없는 드라마임. 그건 또 다시 역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스포에 민감한 성격인지 아닌지 스포에 민감한 성격이면 스포 당하면 당연히 싫어하지 근데 그런 거 상관없는 사람은 들어도 상관없지 근데 굳이 따지자면 스포랑 상관이 있어요 아, 반전이 막 엄청 대단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막 누가 이길까? 이런 거 있잖아. 아, 누가 이길까? 결국은 이제 체스 영화니까. 누가 이길까? 어떻게 될까? 근데 다른 작품에 비해서는 뭐 크게 상관은 없는? 주인공이 워낙 천재로 나와가지고. 애중간한 사람이면 승부가 막 누가길까 하는데 약간 흐름 자체가 예상이 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큰 스포가 되는 스포를 들어도 막 감상에 막 엄청난 영향을 주는 그런 작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음 처음에 이제 엘리자베스 하먼이라는 그 어린 여자애가 고아원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하고 운전하면서 이동하다가 차량 사고가 발생해서 엄마는 사망하고 아이만 남은 거죠. 그래서 이제 고아원에 들어왔는데 이제 애가 어~ 뭔가 좀 약간 위축돼 있을 거 아니야 고아원에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친구를 만납니다. 욕쟁이 그 흑인 친구를 만나요 여자애를. 그래서 걔가 이제 어~ 이것저것 이제 좀 많이 좀 알려주고 하는데 그 고아원에는 어 굉장히 그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특이한 그 시간이 있어요. 그약 주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이컵에다가 그 초록 약하고 빨간 약을 줘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주는 즉시 먹고 털고 가는 거야. 먹고 가고 이제 매일 줘. 근데 이제 그 친해진 욕쟁이 흑인 여자애가, 아, 그거 나중에 잘때 먹으면 더 좋다고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먹지 말고 따로 빼는다. 먹은 척하고 따로 빼는다. 음에잘때 먹으라는 거야. 그래서, 아, 그때 나도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어? 뭐지? 왜 그러지? 보약인가? 근데 보약, 고아원에서 보약을 왜 줘? 그리고, 거기 이제 고, 고아원 사람들이, 그, 뭐, 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나쁜 사, 사람 같지는 않았어. 왜냐하면, 막 되게, 어, 진심으로 애들을 아껴하고, 막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고 하는데, 약간 좀 분위기가 답답해서 그렇지. 그렇게 느껴지니까 애들을 뭐, 괜히 막 보약 중독시켜가지고 할 이유가 없는데, 뭐지? 근데, 그 흑인 여자가 애 말할 때는 보약 같아. 그래서, 있었어. 근데 이제 애가 이제 시키는 대로 이제 밤에 이제 보약도 이제, 아, 보약이래. 그 파란색 초록색 약을 잘때 이제 한 번씩 먹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던 와중에 우연찮게 어 지하실로 내려가게 됐는데 뭐어 칠판 지우개 털라고 지하실로 내려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어 고아원 관리인. 그러니까 뭐 내가 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그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소사 아저씨였던 것 같아. 그니까 이런 저런 그 고아원에 어뭐 기물 같은 거 파손되면 수리해주고 어뭐 관리해주고 그 해주시는 아저씨잖아. 있그 아저씨 같은데 그 지하에서 혼자 체스를 두고 있는 거야. 그걸 이제 그 엘리자베스 하머니 어 신기하니까 이제 자기도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 계속 이제 애들 귀찮은 게 이제 그~ 가라고 한단 말이야 그 아저씨가 굉장히 그 과묵하고 그~ 감정 표현을 잘안 하는 스타일이거든 그래서 자꾸 꺼지라고 하는데 계속 와가지고 달라붙으니까 이제 알려주면서 이제 한 판씩 두기 시작했어 그니까 러 이제 애가 하 하먼은 엘리자베스 하먼은 뭐~ 수업 중에 은근히 빠져나와가지고 지하실로 빡 가은 다음에 체스를 가지 두고 그 과정이 약간 힐링의 시간이었지 왜냐하면 그 조실부모하고 어~ 고아원에 왔는데 굉장히 그 곤두서 있고 환경도 막 바뀌어 있고 굉장히 그 자기가 압박되어 있는 상황에서 체스가 어~ 자기를 좀 해방시켜 줄수 있는 어떤 탈출구 같은 거였어 그래서 어~ 수업 중에 뒤체스 그치 뒤체스 로 가는 거야 그래서 하는데 체스를 둘수 있는 시간이 언제야? 그뒤 체스 하는 시간밖에 없거든. 그니까 자기가 체스판이 없잖아. 그니까 따로 연말을 하고 싶은데, 단련을 하고 싶은데 못하잖아. 잠깐만요, 얼음 좀 뜯고. 아이 이빨이 안 좋아요? 왜? 깨 먹는 게안 좋아 나 맨날 깨 먹는데. 아무튼 그래서 <laughs> 연습할 시간이 없잖아 체스를 연스, 연습할 시간이. 근데 걔가 이제 잘그 항상 빼돌린단 말이야 그 초록색 약을. 근데 그걸 뭐 보면은 <laughs> 자꾸 환각이 <laughs> 환각이 생겨요. 그 먹고 천장 누웠으면 몽롱해 몽롱해 애가 그래서 천장을 바라보면은 체스판이 생겨 그래서 천장에 체스 기물이 생기고 막 그걸로 연습해볼 수가 있는거야 그러면서 애가 보, 보인다 보인다 보여 그래서 하나 먹으면 지속시간이 얼마 안가니까 두개 먹으면 뭐 하나 먹으면 한 5분이야 두개 먹으면 한 12분 줘 그니까 무슨 피시방 그 충전 시간처럼 막 많이 먹기 시작한 거야. 얘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수급해. 얘가 결국 하루에 하나씩밖에 지급을 안 하잖아 고원에서. 그러니까 안 먹는 날도 있는 거지. 그래서 모아놨다가 두세개 먹다가 이런 게 이제 늘어나가지고 더 강한 거를 요구하게 되고 이러니까 막 다섯 개 여섯 개씩 막 퍼먹어. 그래서 막 퍼먹는데 막 나중에는 막 처음에는 기물이 딱 등장하고 한 칸씩 가는데 나중... 근데 애 자체도 천, 천재야 엄마가 코넬대 무슨 출신의 어떤 뭐 수학자였어. 그래서 애초에 천재 머린데 거기다가 보약이 결합하면서 이제 망상 수련법 체스 망상 수련법으로 이제 가는 거지. 너는 체스판 있을 때만 수련해? 아니, 나는 항상 수련해. 망상하면 되거든. 군망 군망 해서 계속. 군망 군망해야지 양망 양망. 양 먹고 망상하고 양 먹고 망상하고 이걸 계속해. 그러니까 이제 그 아래 아이 그럼 이거 얼음을 먹으면 지는을못 하는 그러니까 이가 만날 때마다 그 누구야 그 아래 소사 아저씨 만날 때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실력이 늘거 아니야 그거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소사 아저씨도 이제 패고 이제 뭐 그냥 이긴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저씨가 추천을 해줘요. 다른 고등학교 체스부 고등학교 그뭐 담당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추천을 해줘. 그래서 선생님이 도봐. 근데 저 털려. 저 털려서 어 우리 학교 초청을 한번 해볼 테니까 올래?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체스부 그한1 2명줄루 앉혀놓고 여자애가 여기 한칸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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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대1일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답해버려. 그래서 난리가 났어. 근데 그 시점에서 이제 고아원에서는 원장 선생님이 조, 좋아하지 않았어. 왜냐하면은 원장 선생님의 임무는 내가 봤을 땐 그래. 애들이 어떻게든 다른 데 입양이 돼야지. 어? 경제적으로나 뭐 교육적으로나 뭐 해가지고 지원을 받으면서 살아갈 텐데. 이걸 받으려면은 이제 좀... 그 입양하는 사람들이 어 좋아하는 그 아이가 돼야 하잖아. 근데 막 체스를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게 유리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 원장 선생님은. 그리고 그때 당시 또 60년대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여자에는 뭐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것도 이제 깔려 있고 이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지.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기점으로 보약 보약 지급도 끊깁니다. 그게 어 처음에는 내가 아 이거 고아원에서 의도적으로 주는 건 아이 그얘네를뭐 어떻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주는 건가 했는데 그게 일종의 어떤 신경 안정제여 가지고 애들을 차분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 막 되게 산만하잖아, 막. 어? 산만한데 쭉축 처지게 하는 거지. 약간 좀 약간 가라앉히는 거지. 그러니까 악한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무지에 의해서 발생한 뭐 시추에이션이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이제 나라에서 뭐 유해성을 발견하고 이제 지급을 이제 금지시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급을 끊어. 근데 이미 하나씩 하나씩 먹었으면 상관없는데 이미 엘리자베스 하머는 밤마다 모아가지고 보약 파티 그리고 그 망상 수련법 그렇게 해가지고 하던 애가 갑자기 이제 그 끊어버리니까 얘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못 견디는 거예요, 이제. 그 금단 증상이 너무 심한 거야. 그래서 막 어떻게든 그 초록색 알약을 구하려고 막 안달복달하다가 밤에 아그 쳇풀 시간에 몰래 나가 가지고 아 영화 보는 시간이었나? 몰래 나가 가지고 문 따고 들어가 가지고 퍽 알약을 퍼먹더니 이제 쓰러져 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어린 시절이 그렇게 해 가지고 끝나. 그래서 어느 정도 한몇년 뒤에 어~ 나이가 너무 들었지 한열몇 살이야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입양이 잘안 되잖아 근데 이제 그 같이 처음에 있었던 그~ 이름 뭐더라 졸린 졸린이라는 이제 흑인 여자의 그 욕쟁이 여자 있었죠 개랑만 이제 남은 거지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입양하고 싶다는 사람이 생긴 거야 그래서 어~ 입양하고 싶은 사람, 다는 사람 이제 가서 이제 입양이 되는 순간에 이제 졸리나고 이제 헤어져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걔가 이제 여러 가지로 다 알려줬거든. 추롱약은 어? 어, 밤에 먹으면 좋다. 뭐 어? 여러 가지 뭐 남자 여자의 신체 구조에 대해서도 설명해주고. 어? 뭐 욕설의 기원, 욕강이 뭐 여러 가지 뭐멜리자베스 어, 하먼의 인격 형성에 많은 큰 공헌을 한 여자이거든요. 막 이런 거 저런 거 알려줘. 근데 걔는 나이가 애초에 들어올 때부터 많은 애였어.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하먼보다 나이가 많은 애야. 애초에. 근데 걔는 이제 흑인이어가지고 입양이 안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좀 외로워하고 좀 약간 체념한 듯하지만 그런데 이제 쓸쓸하고 막 그런 느낌의 애였어.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스 믿었던 엘리자베스 하먼까지 이제 간다고 하니까 입양 간다고 하니까 애가 좀 약간 심통도 좀나 있고 서운도 하고 그러면서 어 엘리제스 베스 하모니 입양하는 날 그때 이제 엘리제스 하모니 그 체스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막 책도 가, 책 같은 것도 이제 입고 했는데 어 체스 책이 사라지는 거야 입양날 근데 자기는 이악물과안 훔쳐 갔다고 그래서 범인을 못 찾고 이제 입양이 됐지 그래서 이제 졸린하고 이제 원장 선생님하고 이제 다 헤어졌어 그러면서 이제 그 원장 선생님이 체스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한 다음부터 이제 지하실도 못 들어가고 그랬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거기에 있었던 이름 뭐더라? 그 소사 아저씨 이름 있는데, 퍼시벌이었나? 뭐 아무튼 있는데, 샤이 샤이 샤, 샤 뭔데? 샤이빌. 샤이빌이었다. 어, 샤이빌이었던 것 같아. 어, 샤이빌 아저씨하고도 얘기가 안 돼. 이제 샤이빌 아저씨한테 이제 막 말을 하는데 막 일부러 외면하고. 그래서 헤어질 때도 제대로 인사를 못 하고 이제 샤이벌. 맞아, 샤이벌이야. 샤이벌 아저씨하고도 인사를 못 하고 이제 헤어졌지. 그래서 이제 입양된 대로 갔는데 아줌마가 엄청 잘해줘. 잘해주는데 아저씨는 좀 무뚝뚝해. 그래서 난 거기까지는 아저씨, 어, 아저씨가 좀 약간 그냥 친대은줄 알았어. 왜냐하면은 나이 많은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막 방도 막 주고 잘해주고 막 하니까 친들의 아저씬 줄 알았어. 그리고 막 아저씨가 자기 싫어하지 않냐고니까 하어 입양하자고 한 거는 저 아저씨 알면서 아 그런 친들의 면모가? 하면서 아 나중에 잘해주겠다 이랬는데 아저씨가 자꾸 출장 나간다고 하면서 집에 안 들어와.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대놓고 막 그냥 몇주막몇 달씩 안 들어오기 시작해. 그래서 이제 출정, 출장 출장 거기 간 데에서 이제 계속 숙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안 들어오니까 이제 아줌마가 어~ 이제 엘리자베스 하원하고 있는데 어~ 엘리자베스 그하을 어~ 입양하자고 한 이유가 그 아줌마가 유산을 해가지고 어~ 좀 약간 그~ 상실감이 있고 외로운 사람이었던가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했어 근데 이제 남편이 그 아줌마를 별로 좋아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식을 못 가지니까 이제 자식을 입양하고 막 다른 식으로 막 술로 풀고 그럼 알코올 중독이거든 그 아줌마가 그럼 막 알코올도 마시고 막막 막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아저씨가 이제 떠나니까 아줌마도 이제 그 엘리자베스 할머한테 별로 관심을 안 뒀어. 서로 이제 막 별로 그냥 대면 대면 하다가 갑자기 이제 아줌마가 어, 심부름을 시키는데. 초록색 알약을 심부름을 시킨 거야. 그래서 이제 약사가 딱좋은데 그게 초록색 알약이야. 뭔지 모르고 딱그 쪽지를 사오라는 거 쪽지를 내밀었는데 초록색 알약인 거야. 그러면서 보약을 끊었던 보약, 보약을 끊었던 엘리자베스 할머니 다시 보약을 발견한 거지. 아 이거를 구할 수 있는 루트를 알아낸 거야. 그러면서 이제 보약의 존재를 다시 알게 되고. 그리고 얘는 이제 체스를 하고 싶어 했어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가 굉장히 그 갑갑했던 그 순간에 자기의 숨통을 터줬던 거는 체스였거든 그리고 체스를 통한 망상수련법 이걸 통해서 자기가 좀 숨통을 트놓고 살았는데 이제는 체스도 못해 망상수련법도 못해 망상도 못해 이러니까 이제 애가 힘든 거지 그리고 학교를 갔는데 얘가 뭘 알아? 그러니까 이제 뭐 유행도 뒤쳐지고 하니까 이제 또래랑 잘 섞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더 체스에 집착하게 되고. 차라리 그 교우 관계가 좋으면은 친구들하고 막 얘기하면서 점점 체스를 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어, 잘 섞이지도 못하고 어, 집에 엄마랑도 대면 대면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체스에 매달릴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제 아저씨가 이제. 한동안 안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제 아저씨가 이제 돈도 안 붙여주고 이러니까 이제 살기가 힘들잖아 그니까 러 이제 엄마도 이제 예민해지고 그래서 이제 점점 상황이 좀안 좋아졌는데 어~ 이제 그 엘리자베스 할머니 자기는 이제 체스를 어렸을 때꽤 뒀잖아 고등학생들 상대로 열 어~ 다면기도 두고 해가지고 해서 잘하는 걸 자기가 본인이 아니까 어 그러면은 체스로 한번 돈을 벌어보자 해가지고 그~ 신문기사에 있는 그~ 지역 그 대회에 이제 출전하기로 했지 근데 이제 대회를 출전하려고 하는데 참가비가 필요한데 엄마한테 달라고 하니까 엄마가 자꾸 막 자꾸 그 당연한 소리 막그 뭐지? 옛날 막 고리타분한 얘기 있지 여자애가 무슨 체스를 어 두니 여자애의 뭐 무슨 뭐 드레스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게 어떻겠니 그래서 무슨 NPC NPC한테 말 거는 거 같이 말하면 다음 대답이 예상이 될 정도로 너무나 그냥 똑같은 말만 해. 나 NPC인 줄 알았어. 어, 그래가지고 어, 참가비를 엄마가 안, 해, 안, 안 해주는 거야. 돈을 안 줘. 애초에 그 집이 경제적으로 좀 궁핍해지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참가비를 이제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하다가 샤이발 아저씨한테 어, 5달러 보내주시면 내가 상금 타가지고 어, 10달러로 돌려드린다고 해가지고 편지를 썼더니 그 아저씨가 돈을 붙여줬어. 그래서 그걸로 출전을 해가지고 음... 체스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거기서 막뭐좀 재수 없는 그막 뭐, 뭐지 해리 벨틱, 해리 벨틱 이런 애도 막뭐 이기고 막 해가지고 막 네임드들 있어. 막그 지역 사회에서 네임드들 있잖아. 걔네들도 막 꺾고 막 해가지고 됐어. 래가지고막 애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돈을 벌어오니까 엄마가 이제 눈이 돌아가 가지고 인정을 해 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엄마가 같이 따라붙으면서 학교도 막 일부러 막 째는데 째는데 엄마가 필요하잖아. 엄마가 이제 그 보증을 서 줘야 되잖아. 아, 이거 애가 아파서 못 가고요. 뭐 애가 뭐 어디 가야 돼서 현장 학습 해야 돼서 못 가고요. 그걸 해 줘야 된단 말이야. 그사그 그 서류 작업 같은 걸해 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엄마랑 그 결탁을 해가지고 엄마가 그 빼주고 애는 그 투어 다니고 그래서 엄마랑 같이 이제 2인 1조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막 상금을 막 쓸어 담아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근데 이제 애가 엄마가 술꾼이잖아 그러니까 엄마한테 술을 배운 거야 그래서 얘는 안 그래도 약쟁이인데 약쟁이에다 술꾼까지 됐어 그래가지고 그 뭐라고 의존증이 생겼어. 그래서 의존을 해. 자기가 힘들면 의존을 해.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기에 이런 정도었어 하다가 막 막혀. 하다가 막 체스를 하다가 막히면은 화장실을 가서 그 초록색 알약을 갖고 다니면서 먹은 다음에 망상. 다음 수 찾, 찾기. 딥러닝으로 다음 수 찾기. 계속 알파고처럼. 그래서 어, 습관이 잘못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는 엄마대로 이제 외롭고 얘는 얘대로 외롭고 그래서 그렇게 다니다가 어뭐 계속 막깨 부수다가 전 미국 대표 체스 챔피언을 만났지 그래서 만나서 뭐 얘기를 하다가 이제 걔한테 깨지는데 어 최종 보스는 따로 있어 미국에 있는 게 아니고 러시아에 있어 러시아에 모르고프라는어 세계 챔피언이거든요. 근데 거의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보스 캐릭터 묘사하듯이 그 어떻게 얼굴 그 감정 표현도 별로 없고 당황도 안 하고 막뭐 모든 걸다 예상했다는 듯이 막 어? 그 체스를 두는 그런 뭐 약간 완성형의 어떤 체스 어 플레이어 같은 느낌이었어. 굉장히 포커페이스에 그래서 이제 그때는 또 육십 년대니까 또그 미국과 소련의 그 국가 간의 관계도 굉장히 껄끄러웠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에 있는 보르고프까지 어~ 공략하는 게 어~ 이 누구야 하먼의 목표였던 거지 여자의 목표 근데 그~ 보르고프 같은 경우는 그~ 이름을 애초에 좀 약간 모르 보고프 보고프다 할때 보르고프다 보고프다 하머니 너무나 보고 싶었던 너무나 공략해 맞 하고 싶었던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보르고프라고 지었지 않습니까 보고프다 보르고프다 하머니 보르고프 대상 그래서 보르고프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 미국 그 대표랑 막 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친해져요 그러면서 어. 중간 중간에 어, 남자들과 어, 굉장히 그 뭐지 야스를 한 번씩 합니다. 그거 그게 체스 플레이어들과 야스를 한 번씩 해요. 그 야스를 하는 이유는 어, 애가 기본적으로 외로운데. 뭔가 인간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으면 얘가 쉽게 사랑에 빠지더라고요. 보니까 그어 애정결핍이 좀 있어. 그래서 막어좀 얘가 어, 좀 인간으로 느껴진다. 그럼 쉽게 빠져. 몸에, 몸에 좋은 건다안 돼. 약, 약술. 아 담배도 담배도 피웁니다. 담배도 피우고 야스까지. 그래서 뭐 거기 나왔던 체스 플레이어들하고 어? 어, 동거도 자주 하고 하면서 어, 점점 그또 체스를 단련하면서 점점 강해지고. 근데 그 와중에 애가 너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거야. 사실은 이제 고아원에서 이제 약 금지시켰을 때 그때 이제 잘 넘어가나 싶었는데 엄마가 약 먹는 걸 발견하고 약의 존재를 다시 깨우치고 다시 약에 손을 대면서 위기의 순간마다 약에 의존하게 되고 술에 의존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 애가 점점 이제 망가지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게 완, 완벽하게 망가지지 않았던 이유는 그 엄마가 옆에서 뭔가 계속 말상대도 해주고 하니까 이제 엄마가 더 대책 없거든. 막 엄마 막막 막 계속 술 퍼먹고 막 이러니까 옆에서 더 대책 없는 애가 있으면 어떻게 돼? 정신이 번쩍 들잖아. 나라도 정신이 어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붙어 있었던 건데 엄마가 어느 날그 숙소에서 사망을 해요. 그 술을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사망을 해. 그래서 엄마가 사망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애가. 이제 마티이가 가는 거야. 얘가 이제 막 집에 아무도 없고 막 이러니까 약, 담배, 술막 이런 걸 계속 해. 그리고 그 프랑스에서 있었던 대회에서 그 보르고프르 상대로 이제 체스를 하는데 그때도 이제 전날 뭔가 절제를 못 해가지고. 술을 너무 많이 먹은 거야. 그때 그 어떤 여자애랑 같이 술을 막 먹는데 난 그래서 여자애가 무슨 나중에 그 자리에 딱 앉길래 러시아 무슨 스파인 줄 알았어. 얘를 일부러 어? 술 먹여가 왜냐면 안, 술 먹자고 했는데 이양물고 먹자고 먹자고 계속 그래가지고 이양물고 먹인 다음에 계속 서서히 막 먹이면서 근데 아니더라고. 그냥 그냥 맥였어. 그냥 베니 친구인데 그냥 맥였어. 그래서 그 전날 과음을 엄청 해가지고 안 그래도 그 난공불락에 모르고프를 상대로 어, 붙었는데 완전 개박살이 난 거지. 그래가지고 애가 완전 멘탈이 나가가지고 미국 돌아와서 그냥 계속 약 먹고 뭐 먹고 뭐 먹고 해서 애가 완전 마탱에 갔어. 근데 그때. 애가 이제 거기서 이제 리타이어 할 수도 있었던 그 순간에 이제 그 옛날에 고아원 때 친구 흑인 그 여자 있죠 졸린이 와가지고 어그왜 연락이 안 되냐 어 샤이발 아저씨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 같이 갈래 그래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졸린 어떻게 살았나 들어보니까 이제 그로부터 고아원 졸업하고 나서 한참 몇년 뒤잖아 훨씬 한뭐한한십년 가까이 지났잖아 근데 걔는 이제 법무사 같은 거 활동하고 이제 남친도 있고 뭐 남친한테 뭐 차도 받고 뭐 해가지고 뭐잘 살아 어 능력도 좋아 그래서 이제 어 나는 이렇게 이렇게 살아 뭐 너는 어떻게 살아 뭐 너는 뭐어뭐 어? 뭐 체스 잡지에 나온 거 보고 알았어 뭐 어떻게 살 살고 있었는지 알았어 하면서 이제 같이 막가는데그 샤이발 아저씨 장례식장 갔는데 그 아저씨가 워낙 과묵하고 어? 대인관계가 좁고 이러니까 장례식장에 아무도 없는가 해서 아 그런가 보다. 어? 쓸쓸하게 살았나 보다. 뭐 이렇게 해서 있는데 그러다가 지하실에 고아원 지하실을 슬쩍 내려가 봤더니 그 되게 무뚝뚝하고 퉁명스러웠던 아저씨 그 지하실에 엘리자베스 하먼의 그 대회 기록들 뭐. 체스 잡지에뭐 기사들 그게 다 스크랩해가지고 다 붙어 있는 거야 벽에 이 아저씨는 그리고 그 엘리자베스 할머니 5달러만 보내주시면 자기가 뭐 10달러로 갚겠다고 한그 손편지까지 다 붙여 놓은 거야 스크랩해가지고 그래서 쫙 붙어 있는 걸 보더니 얘가 엘리자베스 할머니 뻥 찌는 거지 왜냐하면 자기가 그 우승했을 때그 빌린 돈으로 우승했을 때 돈을 돌려주지도 않았어. 근데 아저씨는 계속 응원을 했던 거야. 묵묵하게, 묵묵하게 계속 어? 애정 표현, 자기식의 애정 표현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얘가 딱 돌아와서 차에 돌아와서 막 펑펑 울어, 펑펑 울면서 어막어 어? 내가 좀 잘못 생각했다는 듯이 이제 막 우는 거야.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얘가 이제 바뀌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제 졸린이라는 애도 이제 와서 이제 얘기도 해주고 뭐. 아저씨가 어떻게 어? 했는지 알고 그러니까 애가 약간 어, 술이나 어, 약에 의존을 이제 안 하려고 이제 흔히 나오는 이제 재활치료 단계로 이제 가는 거지 보통 이제 재활치료 단계 그거 나오거든요 원래 어. 그래서 이제 이겨내고 러시아 이제 초청전에 와. 아그 그때는 소련이죠. 소련에서 이제 초청을 해서 이제 인비테셔널 이제 잘하는 사람들끼리 다 모여 가지고 이제 하는데 어찌저찌 다 이기고 이제 막판 왕 이제 모르고프만 남았어. 그래서 보르고프는 그동안 이제 그 엘리자베스 하먼 상대로 두번 만났는데 두번다 그냥 무참히 깨부셨거든. 그래서 이제 완전 쫄리는 상대인데 아, 약을 막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근데 어, 약을 일단 다 갖다 버렸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전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붙었어. 붙었는데 막 꾸역꾸역꾸역꾸역 막 하다가 원래 체스가 길어지면은 다음 수를 뭐 둘지 적어놓고 덮다 덮은 다음에 내일 다시 해요. 그때 당시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연장 되게 기, 어, 길어진 거지. 길어졌는데 이제 소련 쪽은 소련 그 체스 플레이어끼리 막 회의도 하면서 막 어? 막 자기들끼리 막 다음 수 예측수 뭐뭐뭐가 있는데 그 예측수의 다음은 이거로 하면 다음이 상대가 어떻게 어떤 수가 여러 가지가 있고 막 분석하면서 한단 말이야 그 시간 동안 근데 이제 엘리자벳스한건 없잖아 그래서 그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연락이 끊긴 줄 알았던 그~ 자기의 그~ 야스 친구들 야스 친구들이 팀을 꾸린 거야 미국에서. 미국에서 팀을 꾸려가지고 안 그래도 그 얘기를 봤다 기사를 통해서 봤다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자기네가 다 이거를 생각했대 한세 시간 네 시간을 거쳐서 연구를 했대 그래서 내일 되면은 어 어디에다 둬라 첫수를 어디에다 둬라 거기까지 딱 알려줘 그러니까 이제 애가 약에 의존을 해야 되나 막 하다가 이제 그 생각이 이제 사라지면서 그래 동료 동료 에너지 받아서 약간 왕도적인 그 이야기지. 지켜보고 있나요? 어? 그 아저씨 그 졸린도 막 어? 오퍼시티한 50으로 이렇게 흐뭇하게 쳐다보고 있고. 사실 안 죽었지만 이게 흐뭇하게 쳐다보고 있고. 애들이 막 어. 거기 그때 자기를 거쳐갔던 그 어? 야스 파트너들 그리고 또 야스 그냥 친구들 뭐그 중에 한 명이 또그 엘리자베스 하모니 또 좋아했던 남자애가 또그 전해줘요. 그 기잔데, 체스 뭐 이런 거 기잔데 전해줘. 서 전화 딱 받는데, 나야! 하면서 막 해서 이게 모든 애들의 원격을 모아가지고 다음날 딱 상대하는데 이제 막 하다가 이제 막히는 순간이 오면은 이제 친구들이 보약이 된 거지. 친구들 자체가 이제 보약이 돼서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게 됐어 그러면서 저는 의존적, 제한적, 그그 그 망상 체스법을 뒀는데 이제는 보약이 없어도 망상을 할수 있어. 이제 <laughs> 친구들이 친구들이 보약이 돼서 이제는 그냥 경기 중에 바로 체스 천장에서 체스가 막 움직여. 어, 무슨 바로 그냥 망상 보약 없이도 망상 가능. 그러더니 탁도. 그러더니 모르고프가 무너지면서. 그 엘리자베스 할번이 이기면서 끝납니다. 그 그렇게 해서 얘기가 끝나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할번니 나오면서 그소련의그 노인 노인들이 막그 공원에 PC방을 차려 놨어요. 노상 피시방을체스판 그 이렇게 딱 두고 그 무슨 탁골 공원에서 그 장기 두듯이 체스판 막한 12개 막 테이블인데 자기들끼리 노상에서 막 해요. 프랑스 그, 그, 그 모스크바 탁골 공원에서 막 체스를 둔단 말이야. 거기 가 가지고 막 노인들하고 인사하면서 체스 두면서 끝나거든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어 일단 엘리제베스 하먼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어 여러 가지 뭐약 중독에, 뭐 정확하게 말하면 막 본격적인 마약은 아니고 뭐 신경 안정제 같은 거 같은데, 아무튼 거기에 이제 약물에 의존을 하고 술에도 의존을 하고 담배도 너무 많이 피우고. 어 인간관계도 굉장히 그 화를 못 참아 인간이 내가 아까 설명 안 했는데 자기가 막 화가 나면은 뭐그참 자제를 못 해요. 그래서 채쌀때 자기가 지면은 악수하고 나가는 꼴을 못 봤어. 지, 지한테 지는 사람들은 다 신사적으로 다 악수를 청하고 막 악수하고 뭐 덕담도 나눠주고 하는데 지는 막 식시대면서 나가거든. 그 그러니까 애가 되게 각박해 뭔가 몰려 있고 지금 막 어, 몰려 있어 정신적으로. 음. 그런 친구였는데, 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스토리 자체가 되게 왕도적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뭐 색다른 반전이나 이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재밌게 봤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어, 역시나 여자 주인공이 이쁘니까 이게 많이 해결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이건 진짜 내가 이거 이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했어. 이게 왜 재미있을까? 이야기 구성은 그렇게 막 복잡하지 않고 그냥 왕도적이야 그러니까 왕도적이라고 해서 재미없진 않지 근데 막 이거를 되게 어 빠져들면서 본 이유는 뭐였을까? 스토리의 탄탄함? 그런 것도 있겠지만 스토리가 탄탄해지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배우가 예뻐서였던 것 같아 내 생각은 왜냐면 배우가 굉장히 그 일반적인 미인 스타일이 아니고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엄청 눈 크고 입 작은 스타일이거든. 연기도 잘하고 굉장히 그 매력적인 얼굴이야. 그니까 되게 독특한 특이한 어 매력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캐릭터가 설득력이 생겨버려. 어떤 설득력이냐면 패악질을 부리는데 밉지 않게 돼버리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하는 짓은 미운둥이거든. 하는 짓은 미운둥이야. 보면 왜냐하면 얘가 상처도 많아. 마, 마음에 그리고 이제 처음엔 등장하지 않 나오지 않지만, 그게 흐름에 갈수록 자기 자, 자기의 엄마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아. 왜냐하면 이제 자기 어그 자기 아빠한테 가가지고 막어막 어? 막 얘기 막 설전을 하다가 그 자동차 사고였는데 그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고 어 진짜 아예 그냥 대놓고 자살하려고 그냥 밟은 거라는 걸 본인이 이제 알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 멘탈 무너진 멘탈 이런 것들 그래서 어 본인은 이게 좀 약간 자주 다루는 주제죠 어아 나는 과연 사랑받을 어 만한 어 자격이 있을까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너무나 어 그 이쁜 배우가 하니까 이거 자체도 굉장히 안쓰러워 보이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게 음 자학의 시에 보면은 그 구마모토라는 여자애가 나와 되게 상처도 많고 애가 억세고 막 하는데 그냥 근데 그 구마모토가 그냥 연민 그 구마모토 캐릭터에 연민은 있지만. 아막어떻게뭐 어, 어, 얘가 막어 패학질을 부려도 아그래 그래, 그래, 힘내 막 이렇게 되진 않잖아. 그러니까 약간 거기서 오는 것 같아. 거기서 그래서 어, 너무 좀 우리가 그 홀린다. 어, 배우 얼굴에 좀 많이 일을 했다? 이런 느낌? 그냥 어 일반적인 사람이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몰입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음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좀그 싸가지가 없는 부분도 굉장히 있었고 그리고 그 특유의 그 쪼가 있어요. 그 여자애가. 보면 그렇게 막, 막, 막 이렇게 하는 뭐 이렇게 쪼가 있어. 그 쪼가 굉장히 그 사랑스럽게 다가가면서 얘가 이제 뭘 해도 약간 너그럽게 바라보게 되는 게 있어. 독그 시, 시청자 입장에서. 그래서 보면서 난 느낀 게아 그래서 배우들을 이쁘거나 잘생긴 사람을 쓰는구나라는 생각을 여기서 다시금 하게 됐어. 그니까 영화에 대한 그 생각을 하다가 스토리적인 생각을 하다가 결국 배우로 귀결되는 그래서 어떻게 곰곰이 생각했더니 그렇게 결론이 났다 그리고 남자 배우 그 미국 그 챔피언 있죠 미국 그리고 그 여자애가 또그 킨스 <laughs> 갬빗에서 여자가 옷을 또 되게 잘 입어요. 무슨 패션 모델같이 입어. 거기서 오는 또. 그리고 이제 남자 배우는 어, 해리포터에 나왔다고 하나? 아아아 그그 마른 마른 배우 말하는 거야? 해리벨티기 두들리 아니그그 그 이토준지 그에 나오는 슈퍼모델 약간 느낌 있잖아. 이토 이토준지 그 슈퍼모델 느낌. 굉장히 사람은 진국인 사람. 아니야? 아게 그러니까 느낌만 느낌만. 어치아 교정하네. 걔가 진짜 뭔가 쑥맥이면서 사람은 진국인. 계속 걱정해 주고. 그그 말고 미국 챔피언 있잖아. 그 코스업 나 가지고 모자 그 무슨 아서 모자에다가 그 무슨 가죽 롱코트 같은 거 입고 다니네. 근데 수염이 너무 안 어울리더라고. 그래서 뭔가 체격이 왜소하니까 어, 체격이 너무 왜소하니까 좀 포스가 없더라고. 그래서 또 외모에 또또 또 포커스를 맞추게 되더라고. 아니야 마지막 장면 옷이 퀸 모양을 형성한 거 아... 그리고 그게 뭐 7화잖아 그 체스 그 칸이 7칸이라서 7화로 일부러 했다고 막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리고 이제 막 마지막 이게그 보르고프 무찌를 때그퀸잉 하잖아요 그 뭐지 프로모션 바꾸는 거 변신하는 거 그거 할때 하는 장면이 또 약간 그 어, 엘리자베스 하먼의 어떤 그 성장을 보여주고 저장이 끊겼네 뭐 이런 뭐 세세한 뭐 그런 것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또 보면서 느낀 거는 음. 그 정도의 어떤 난관, 어. 뭐, 어, 어머니나 뭐 부모를 잃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천재성만으로 이걸 헤쳐나갈 수 있다? 요렇게 메시지가 또 전해질 수 있어서 그래서 그 흑인 여자친구 애를 또 집어넣는 느낌도 있어요. 너무 또 이제 기승전 천재 모든 천재가 막 모든 해결책 이렇게 좀 해석이 될까봐 또 그런 것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어 이야기가 또 이렇게 뭐 그렇게 될까봐. 그래서 아무튼 지금 끊기나요? 지금까지 몇번 끊겼나요? 한 번도 안 끊긴 것 같은데 왜안 끊겼지? 지금 2시간 23분 됐는데. 유튜브는 끊게요. 나 거기 불러야 되는데. 그래서 저 같은 어 소프트한 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밌고 영상미도 훌륭하고 어 배우들의 연기도 너무 좋았고. 다 좋았는데 어 뭔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걸, 그게 뭔지 모르겠어.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조금 그 횡한 느낌이 있다. 근데 그 횡한 느낌은, 어, 그 드라마에서 엘리자베스 하먼 배우의 어 역할이 좀 컸기 때문이 아니었나.로 마무리를 좀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시나리오도 막다 좋고 한데 뭔가 그~ 횡안 아 봤을 때 약간 몇 프로 아쉬운 듯한 느낌은 아~ 그~ 여자 배우의 비주얼의 비중이 어꽤 커서 그랬지 않았을까. 흔히 천재가 트라우마나 부담감 또는 또 겪는 인간관계에 대해 서투름, 천재가 빠지는 그런 고독과 의존에 대한 걸 인간적으로 풀어내려고 한 거라던데요. 실존 인물 천재 아, 체스 천재가 비슷하게 살다가 중독으로 갔다고 예, 기억함. 아... 그래서 그거 보 그거 나오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다 체스를 한번 해보고 싶어하는. 움직임이 이렇고, 어, 실제로 그때 막 코로나 시기여 가지고 접속률도 엄청 올라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몇 판하고 말겠죠. 넷플릭스 특유의 공장 생산 느낌이 컸음. 그래도 뜬건 넷플릭스 치고 덜 공장 생산 느낌이라. 어... 근데 일단 제가 되게 재밌게 봤던 거는 이, 이런 거 저런 거다 거두절미하고 그죠? 세부적인 거다 떼고 다음 편이 보고 싶냐 안 보고 싶냐 요거를 보면은 확실히 보고 싶은 드라마였어요 확실히 뒤에가 어, 다음화 궁금해 다음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자꾸만 편집장 같은 말 하네. 그리고 그 전에 봤던 거는 이제 그 뭐였죠? 카지노를 봤었는데 카지노 왜 봤더라? 카지노는 디즈니 플러스에 있고 킨지 어, 갬빗은 넷플릭스에 있는데요. 카지노를 아나그 그렇게 해서 봤다. 제가 스파이더맨 그 이번에 투 나왔잖아요 애니메이션 극장판 어크로스 그거 원을 내가 안 봤단 말이야. 근데 원을 보려면은 디즈니 플러스에 있어서 결제를 했어요. 근데 디즈니 플러스 스파이더맨만 보기에 아깝잖아. 보고 나서 아 그래, 그렇게 얘기 많았던 카지노, 내가 마침 이제 디즈니 플러스 중간에 이제 안 보고 있었는데 한 김에 보자 해가지고 그래서 본 거야. 디즈니 플러스는 그 하다가 연장 결제를 안 했었어요. 봤는데 오 재미 재밌었어요. 그 참우식이 막그 한국에서 기생천, 기상천외한 일들을 하잖아. 근데 그게 계속 성공하는 그 재미가 있어. 어떻게 해서 성공하는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게 재밌고. 약간 보면서도 좀 대책이 없는데. 사무실 약간 대책 없는데. 그리고 이제 이제 필리핀으로 가잖아. 필리핀으로 가 가지고 막 사는데 거기서 그 그 누구지 회장님? 회장님 때문에 그 채권 묵은 채권 그 받을라고 이제 가는 거있잖아 그게 너무 좀 음, 너무 판타지였던 느낌. 저번에 이제 방송에서도 말했을 텐데 너무 그 혼자 가기에는 너무 대책이 없어. 막 무슨 뭐 조직에 뭐 미수금 받으러 가는데 뭐 그냥 가 가지고 그냥 이거 이걸로 그냥 볼 이렇게 뚫으면은 뭐 그냥 막 돈을 주는데. 너무 좀, 거기도 잔악무도한 놈들이 있을텐데, 잔인한 놈들 있고, 또라이 한 명씩 최소한 있을텐데, 북파공작원, 아 네, 맞아, 북파, HID 출신이라고, 이게, 되나? 그리고, 사무실이 너무 나이가 많어. 거기에 이제 필리핀에 사는 형들이 나이가 더 적, 적, 적은 느낌이고, 그, 광민수 소장님 닮은 그분 나오잖아요. 필리핀에. <laughs> 차무식 형님으로. 야, 처음에 소장님인 줄 알았어. 누군지 알아요? 마닐라에서 활동하는. 근데, 최민식 님이, 아 형님, 말하니까 아좀 몰입이 안 되더라고요 좀 유독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응 음, 학창 시절 맞은 형 럭비부. 그 그래서 이제 쭉 보는데 보라고 해야 되지? 그냥 대책이 없어. 뭔가 그 거물이라고 하는데 그뭐 계속 혼자 다녀. 그뭘 믿고 자꾸 막 어디 나오라고 막 혼자 나가는지 모르겠어. 자꾸 막 혼자 나가. 그리고 막뭐 한국 조폭들한테 막 잡히기도 하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깡이라고 하는데 이게 드라마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해야 이게 와 깡이 좋다 이러지. 가가지고 맨날 막 어. 저 터지고 막 겨우겨우 막 살아서 돌아가고 막 이러면 굳이 왜 혼자 가지? 여러 명이서 같이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왜 혼자가 왜 어렵게 가지? 길을 쉽게 갈수 있는 방법인데 왜 어렵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지. 그게 좀 약간 몰입을 못하는. 그리고 이제 그 정팔이 그래. 정팔이 도와주는 것도 좀 뭐라고 해야 돼. 주변에 그 사람들한테 그 정을 주고 이런 거는 알겠는데. 근데 또이 사람이 또 굉장히 그, 그 누구야? 그 여자 회장님 돈 가로챌 정도로 또돈 미세잖아. 근데 유독 정파리만 잘해주는 이유가 뭔지 설득력이 좀 없다. 앞에 뭐 이, 일화가 몇개 깔리면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정파리한테만 되게 잘해줘. 그리고 걔 누구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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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디지? 그 그...범죄도시 범죄도시의 독사 독사...어 허성태님 완전 또라이로 나 코카인, 코카인 아저씨 완전 또라, 또라이 또라이로 나오잖아 완전 대책 없이 또라이 나오자. 근데 그 또라이 아저씨도, 그, 나중에 되면은 얘네들이, 그, 이 캐릭터들이 왜 이걸,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다안 돼, 요 좀. 그, 그 코카인 아저씨, 그 참인, 아니, 그, 그 뭐지? 참으식을왜 그렇게 싫어하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 못 해주는 게 없, 없거든? 그, 그러니까 거기, 근데, 막 말도 안 되게 시비를 거니까, 근데 또 이, 말도 안 되게 십을 건데도 말도 안 되게 참아. 그다 그러니까 양쪽 이해가 안 돼. 코카인 아저씨도 이해가 안 되고, 참무식도 이해가 안 되고. 아회장도그 코카인 아저씨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러니까 너무 막, 그러니까 뭐 보통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더라도 한발 물러나면 좀 약간 이렇게 좀 멈추고 안도 계속 들어오잖아. 그, 코카인 아저씨는 캐릭터가 좀 약간 이해가 좀안된다까참무식도 이해가 안 되고. 그, 그, 미네장. 미네장님도 좀 이해가 안 돼. 미에나, 미네장님은 보면은 굉장히 그 돈에 환장하고 막, 어? 되게 잔인하고 이런 사람인데. 되게 그 협박을 쉽게 당해. 돈도 되게 많은데. 되게 쉽게 협박. 당 <laughs> 어, 근데 호구라고 하기에는 어, 그 뭐지? 조건부 호구. 누구한테는 되게 포악하고, 누구한테는 호구고. 근데 돈이 많은데 고용을 안 해. 그, 그 사무실도 맨날 그 누구야? 격리 한명딱 있고 없잖아.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재밌다더니 드라마에 대해 좋은 얘기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그게 있어. 다음 편이 너무 궁금해. 그거는 그게 진짜 그 몰입감이 제일 좋은데, 나중에 점점 이제 초반에 쌓았던 몰입감을 점점 깎아먹으면서 가는 거야. 근데 깎아먹어도 앞에 있는 그 깔린 그 몰입감 때문에 쭉 가는 거야. 뒤에 가면 점점 막 깎이거든. 너무 답답해 막아막 아, 막 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특히 이제 양정팔이 왜그 배신을 하는지도 이해가 안되고 왜 하는 거야 대체 응? 그 여자 여자 죽여서 그 말이 안 되잖아 여자 죽여서 한 거라고는 진짜 말이 안 되잖아 돈이 욕심 나서 여자도 여자도 죽이 죽였고 돈도 탐나서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뭐그 비밀고 비밀번호 비밀 금고가 위험해가지고 뭐 그런 건 알겠는데 비밀 금고. 그 보관 시스템도 좀 약간 이상해. 그집 아래다가 그냥. 그니까 비밀근거 쉽게 알려준 건 이해가 나는 됐어요. 왜냐면 자기가 지금 급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니까 뭐 어떻게 뭐 방법이 없잖아. 근데 그 전에 시스템이 난 이해가 안 됐어. 그거를 뭐 따로 보관을 하든가. 거기다가 무슨 뭐. 무식하게 그 무슨 다람쥐처럼 계속 도토리를 계속 거기다 그냥 갖다 박아놔. 그리고 그거 나중에 집 불나면 어떡할 건데 막말로 뭐 배신 안 당해도 그뭐 거기 뭐 폭발 사고라도 나봐. 자기 안 그래도 어그 싫어하는 사람 많고 어 담그고 싶어하는 사람 많은데 집에 테러라도 일어나가지고 폭발이라도 나봐. 뭐 어떡할 건데? 그거 그니까 깨끗한 돈이 아니니까. 뭐뭐 뭐 통장에는 못 넣더라도 장소를 여러 개로 나눠서 넣어야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만약에 봐봐. 예를 들어 봐봐요. 자. 내가 참무식이야 근데 수배량이 떨어졌어. 집에 못 가. 뭐 어떡할 건데? 집에 안 가도 돈을 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여러 가지 뭐 배신뿐만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 너무 어설프고 나 같은 그러니까 일반인이 생각해도 이거 맞아? 싶은 느낌인 거지. 그리고 필리핀에만 있으면 안 돼. 한국에도 있어야 하고 필리핀에도 있어야 하고 필리핀도 섬 여러 개잖아. 뭐 어? 남부에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좀 해놓으면 좋잖아. 그 근방에. 칼리지의 수배령이 떨어져. 그럼 아예 멀리서 살수 있게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어야 할 거예요. 대책업 대책업는 일을 하는데 왜 대책이 없이 하냐 이거야. 그리고 인간관계도 되게 이상하게 맺어놨어. 뭔가 좀그 이해를 못하는 그 인선들이 있었다. 칼리즈가 내 왕국 수도다. 그래. 그런데 왜그 부하들은 왜그 그게 없어? 능력이 없잖아. 부하들이 무능하잖아. 좀. 근데 좀뭐좀 뭐좀 억울할 수 있어. 그 누구야? 그 상구는 억울할 수 있어요. 정팔이때문에 같이 묶여가지고 억울할수있어 아무튼 보면서 다 보고났는데 근데 그럼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재밌게 봤어요 엔딩이 너무 별로다라는 얘기를 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좀 겁먹으면서 봤는데 어, 난 창구가 뜬금없이 복수한다는 것도 어이가 없었어. 뭐 오해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 오해 때문에. 근데 오해라고 하긴 해준 게 너무 많은데. 그러 그러니까 그게 설정이 왜 그렇게 되냐면. 상구랑 그 필립이랑 완전 의형제로 묶인 관계인데 그게 표현이 안 돼서 그래. 설정은 의형제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유비랑 관우인데 유비가 조조한테 사망한 거야. 살해당한 거야. 유비가 온갖 폐악질을 하다가 살해 당했는데 그래도 관우는 눈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간거 같은데 간거 같은데 앞에 설, 설정이 유비와 관우가 관계가 설명이 안돼 있으니까 그냥 적당히 친한 느낌인 줄 알, 알았던 거지. 독, 시청자는. 그러니까 이제 별로 이게 없는 거지. 얘가 왜 저래? 왜 갑자기 급발진해?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한 거지. 그죠? 필립이 죽기 전까지는 둘이 그런 사이지도 몰랐어. 삼겹살집 아줌마도 삼겹살집 아줌마도 갑자기 갑자기 막 증오해 자기 집에 막그뭐 보약이 나왔는데 어 갑자기 막 처음에는 막 그렇게 싫어하지도 않았다. 갑자기 싫어하고 걔 누구지 찰리 막 두둔하면서 어 찰리 보라고 차음시한테눈 눈 밖에 나더니 그렇게 됐다고 막 이러면서. 막 손석구 형사님도 손석구 형사님도 답답해. <laughs> 모든 인간들 다 답답해. 손석구 형사 때문에 그 필리핀 그 착한둥이 그 경찰 죽었잖아. 이 양물고 가야 된다고 계속 그러니까 그 착한둥이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가. 너너 혼자 가기엔 위험해 해가지고 가가지고 착한둥이 경찰 죽었잖아. 근데 내가 보면서 내가 그 손석구 배우님 처음 봤거든요. 연기하는 거를 계속 봤는데 어떻게 아 익숙한 거야? 뭔가 왜 익숙하지? 왜 익숙하지? 했는데 진용진 님하고 표정하고 말투랑 그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그막 말할 때막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이렇게. 막 이렇게 말하거나 막 이렇게 어투나 막 이렇게 하는거나 막 생각하는거나 너무 닮았어 그래가지고 그 말도 나긋나긋하게 말씀하시잖아 응? 뭔지 알아요? 그 어떤 느낌? 잘난 거못 본다면서 어떻게 봤대? 잘난 거안 나오던데, 카지노에 신체 훼손 같은 거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폭력, 폭력은 있는데, 아, 막, 막 고문하거나 막 이런 거안 나오잖아. 그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산채로 껍데기 벗기고 이런 거 없다요. 그러니까 이게 손가락을 뭐 예를 들어 토막을 쳐도 중식도 같은 걸로 깔끔하게 팡 치면은 그렇게까지. 상대적으로 덜 잔인한데 니퍼 같은 걸로 이렇게 대가지고 이렇게 어? 워낭, 워낭 주둥이 같은 걸로 이렇게 대가지고 자르면 진짜 아파 보이잖아 아 거기 나와요 그 카지노에 그 이걸로 해가지고 그 조폭 애들이 야 잘라라 해가지고 근데 안 잘라지 원앙주둥이 같은걸로 자르는거 잔인하잖아 그러다 소름돋아 그러니까 나 소름돋아 소름 그런거 못본다고 나는 아파 보이게 그 하는거 원앙이 그거 알아요? 원앙이 원래 원과 앙이에요 뭐, 기러기, 안, 뭐, 이런 거 있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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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비, 연, 이런 것처럼, 원이라는 그 새가 있고, 앙이라는 새가 있는데, 수컷하고 암컷이 다르게 생겼잖아. 그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게 두 개가 다른 새인 줄 알, 알았던 거야. 다르잖아. 그러니까 다른 샌줄 알았던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같은 샌걸 알고 원하고 앙을 합친 거야. 충남도 상징 원앙새 알고 보니 바람둥이 <laughs> 개, 개 무섭네 이건 무슨 뭐 나무 조각같이 생기고 애초에 이름 자체가 다른데 만다린덕하고 우드덕인데? 원앙 한상 조각 나무 조각이 빠지지 않았다. 현대에도 또 다른 부부 금슬을 상징이도 한 기러기 조각과 함께 안방 침대 머리맡이나 화장대 등의 장식으로 놔두는 부, 부도 있었다. 천연 기념물이 되기 이전에도 신령하고 좋은새라고하여 절대로 함부로 잡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 수컷 원앙은 여러 마리의 암컷과 짝짓기를 하며 암컷만이 이 새끼들을 키운다. 때문에 부부 금슬과는 사실 거리가 멀다. 사실 그 이유는 삭같은 무서운 포식자들 때문이다 일부일처 관계를 가지는 동물은 자연계에 그리 많지 않다 적은 수의 자손을 온전한 성체로 기는 것보다 교미의 빈도를 늘려 더 많은 자손을 낳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하다 근데 하필 원앙이 유독 물란할 뿐 <laughs> 원앙한테 물란하대 정작 조류는 다른 동물들에 비해 일부일처제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조류 자체가 90%로 정말 부부금술의 상징이다. 오히려 진짜 부부금술이 좋은 동물은 여색 밝히는 음흉한 남자를 비유하는 늑대이다. 늑대는 철저히 일부일처제를 지키고 배우자와 자식들에게 지조있다고 볼 만큼 가정적이고 헌신적이고 순종적이고 훌륭하고 모범적인 순해보이자 사랑꾼이다 여기 늑대가 쓴것 같은데? 그냥 일부일처제를 지키고 배우자와 새끼들에게 헌신적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지조있다고 볼 만큼 가정적이고 헌신적이고 순종적이고 훌륭하고 모범적인 순해보이자 사랑꾼이다 이렇게 쓸 필요가 있어? 사실상 뭐어 좌절하고 분노하고 붕괴하고 뭐 그거네. 여우, 승냥이, 너구리, 개과 동물들은 전부 일부 일처제다. 아... 원앙 수컷의 특유의 밝고 컬러풀한 장식이 덕분에 유명한데 번식기에만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번식기가 지나면 빠져서 암컷과 똑같은 모습이 된다. 아... 뉴욕 센트럴파크에 원앙이 나타났대. 아메리카 원앙이 아니고 그냥 원앙. 개인이 소유한 애완용 원앙이 탈출한 것을 추정하고 사라졌대. 다시 돌아왔대. 짝까지 데리고 다녔대. 나무 구멍에 알을 낳는데 새끼들은 부화한 지 얼마 안 돼서 나무 구멍에서 뛰어내려 어미를 따라간다. 새끼 원앙이 몸무게는 50g도 채안 돼서 공기 저항 때문에 그냥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는다. 이 습성 때문에 아파트 외벽 배수구에 알을 낳는 경우도 종종 관찰됨. 이게 원과 앙이고요. 이게 원앙이에요. 전한의 공신들 대부분이 한고조 시대에 벼락출세한 사람들이긴 했지만, 원앙은 그런 공신 집안도 아닌 한미한 집안 출신이었다. 아빠가 도적 의 일원이었다. <laughs> 원앙 아빠는 도적이었어요. 도적 생활을 하다가 안릉에 이사를 했는데. 이때부터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원앙이 처음 정치계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 여우의 시대로 여우의 인척이자 당시 군사권을 장악하고 있던 여룩의 빈객으로 지내고 있었다. 형인 원케의 추천으로 중랑이 됐는데 형도 추천을 받아서 올라간거 보면 어, 저, 정계에 자리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주발과의 인연. 주발은 조정에서 최고의 자리인 우승상이 되어 권세가 당당했고 의기양양하고 종종걸음으로 걷지 않았다. 이게 상국이 상국이 원래 상방이었는데 상국이 된거야. 상방이었는데 상국이 됐다가 여기가 공란이 되면서 승상 이게 왜왜 왜 그러냐면 상방이 방이 유방을 피위하느라 안 써서 상국으로 바뀌었어 그리고 상 상국을 옆에 돕는다고 승상.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고요. 아... 수요일 날... 수요일은 날은... 아 오늘은 수요일이죠. 어, 이번 주 방송 끝입니다. 자 베텐에서 만나요. 베텐 어디서 보냐면은 치마의 공지에 써 있습니다. 안녕.